청간문화산업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웹툰계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시간이죠. 오늘은 저희 웹툰스쿨의 애청자이시기도 하지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그리고 계룡선녀전의 돌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프스하고 싶으시면 6분부터 들어주예 예. 예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진행을 맡고 있는 뉴턴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누구 시절하고 할뻔 했네. <laughs> 아, 제가 지금 갑자기. <laughs> 아, 죄송해요. 아이고. 요즘, 네. 요즘의 트렌드인가봐요. 네? 뭐야? 보스로만 등장한다. <laughs> 진짜, 정신을 어디에, 중국에서. 아, 네. 요즘에. 네. 정신을 두고 계신 분은 어딥니까? 저 멀리. 여기는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저 멀리, 천국 어딘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laughs> 아니에요. 저 정신 차리고 있어요. 네, 그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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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그황 고. 네. 근황. 네. 사실 근황을 바로, 바로, 바로 전에 중국의 네. 플롯에서 얘기를 해버려서. 보통 한 두세 개씩 쟁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아, <laughs> 근데 앙굴렘 다녀오신 것이 워낙 큰 근황이라. 네네네. 맞아 다른 근황이 있긴 좀 어렵죠. 네. 오랫동안 갔다 와서요. 저의 근황은요. 네. 최근에 저희가 몸담고 있는 청강대학교에. 네. 정시, 음. 정시, 수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정시 면접이 있었어요. 네, 고생하셨죠. 아, 제가 그... 없어서. <laughs> 어, 네, 그렇죠. <laughs>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laughs> 그, 사실 아시겠지만, 네. 팟캐스트라는 게, 네.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듣고 있다, 이런 걸 체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그죠 웹툰처럼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음. 순위로 뭐 나오더라도 실감이 잘안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 누가 뭐, 길을 지나가는데, 음. 뭐, 과자, 잘 듣고 있어요. 과자 하나 주세요. 목소리 듣고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올 리도 없고. 그렇죠. 얼굴이 안 나오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누가 듣고는 있나? 뭐 이런 실감을 못 하거든요. 음. 그랬는데 최근에 그 정시 면접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옆 테이블에 새로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오는 학생들 음. 3명 중에 2 명은. 웹툰 스쿨을 들고 왔다. 오 어, 진짜요? 어, 너무 제가 고무적이었어요. 우와 짱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교수님 혹은 학교 측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역시 의미가 있다. 와 진짜. <laughs>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 이런 생색을 낼수 있어서. 이야. 내 용실 습니다세명 중에 두 명이나요? 물론 저의기 추억보정 같아요. <laughs> <laughs> 보정이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 느낌상은 그랬어요. 네. 사실 뭐열명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네. 느낌적으로는 음. 그 웹툰 스쿨 얘기가 들릴 때마다 음. 옆 이제 옆 파트 면접을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그쵸, 보잖아요. 그쵸. 옆에 파트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귀가 이렇게 막 커지는 걸 느껴서 음. 아무튼 매우 즐거웠고 생각보다 청강대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는가 음. 만화를 전공한다는 게 어떤 건가 요런 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다 네. 이런 걸 느꼈고 네. 그 근황 때문에 제가 최근에 느낀 게 굉장히 롱터뷰의 존재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 <laughs> 멋지다. 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네. 제가? 제가 그린 만화 음. 다시 오랜만에 다시 보다가 살짝 울었는데 아내한테 들켰어요 자꾸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그, 그런 적이 있어요 어. 아내가 진짜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이란 <laughs> 표정을 줬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 겨... 되게 부끄럽다. 아, 전 아직도, <laughs> 최근에, 마지막에 연재했던 시즌, 마지막에 저 아직도 울어요. 잘했어, 잘했고. 아, 눈물, 또 눈물이 나네? 아무튼. <laughs> 어... 근데 아무튼 그 들키는 건또 별개의 얘기죠. 들키면 네. 부끄럽죠. 음... 내가 혼자 우는건 괜찮아. 들키면 안 되죠. 근데, 네. 그 롱터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네. 그 정시 때 경험을 하고 그 뒤에 또 작가 모임에 와서 갔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 되면 내 주변에 같이 졸업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 작가가 데뷔 작가로 데뷔한 사람이 이렇게 적나? 어, 그렇죠. 전공이라는 맞아. 게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정답이 아닌 건가? 음. 그리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원 중에 웹툰 작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음. 난될수 있을까? 그리고 자, 다른 과 전공한 학생들 당연히. 그쵸. 웹툰 작가가 되는데 내가 이런 걸 공부해서 괜찮나?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직업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정해진 길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보통은 안 그렇죠. 근데 유독 창작 쪽, 특히 웹툰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음. 나는 이 길의 끝에 웹툰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구나. 맞아요. 그거를 네.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다양한 과정으로 웹툰 작가가 된 사람들을 모두 모으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laughs> 오늘도 참 그, 잘 파신다. <laughs> 오늘은, 지금까지, 아, 저희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 가만히 돌아보시면, 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네, 철학과 나와서 음. 만화관 사람 맞아. 회사 갔다가 나와서 만화관 사람 네. 만화학과 출신 네. 비전공자 출신 저도 그렇고 다다 네. 다 있는데 오늘도 오늘 모신 분도 <laughs> 여러분이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웹툰 작가가 되는 데는 정말 이런 다양한 경로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 주실 만한 분입니다. <laughs> 네. 앞서 <laughs> 소개해드렸던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계룡산여전 특히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으로 2017년도 오늘의 우리만화상 만화상. 아, 제가 이것도 <laughs> 그 시상 발표를 제가 했죠. 아, 저도 그래서 박수쳤습니다. <laughs> 네. 바로 그 주인공 돌배 돌배 우리 돌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연휴 때보다도 굉장히 밝고 활기 넘치는 <laughs> 네. 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고 <laughs> 싶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홍난치 교수님은 근황 말씀 안 하세요? <laughs> 아, 저요? 제가 앙골림을, 네. 어, <laughs> 아 없으세요? 앙골림을 다녀왔는데요. 네. 즐겁게 그럼. 관람을 하고 왔고 학생들의 전시를 굉장히 네. 어, 뿌듯했어요. 저 오, 제가 진짜? 저는 제 작품이 걸리는 게 아닌데도 학생들의 작품이 너무 멋지게 걸리니까. 네. 어 동달아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오. 덕분에 저도 앙골랭까지 갔다 와서. 어 부러워. 네 진짜 즐거웠어요. 어, 가고 싶다. 네. 이, 이 근황을 방금 전에 다 했거든요. 아그렇구 하지만 네, 손님을 위해서 한번더할수 있죠 뭐. 네. 감사합니다. 2 배속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직접 독자님들께 네. 본인의 목소리로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떨려. 어, 떨려서 미칠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전혀 안 그러실 거아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돌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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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어, 어,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으로 데뷔했고 지금은 개룡선녀전 네이버 앱툰에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나요, 죠? 네, 그럼요. 아 그리고 또저스툰에서 헤어진 다음 날 달리기라는. 아, 어, 마라톤 웹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홍란지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개 듣하죠 네, 그럼요. 네, 그럼 이렇게 네. 진행을. <laughs> 너무나 세부로 잘해주셔서. 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돌베어 작가님은 진짜 신기합니다. 저희가 그 심해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방송을 하는때부터 <laughs> 네. <캐릭터>. 아, <laughs> 어, 그래요? 저희 네, 맞아요. 팟캐스트 음. 게시판에 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예, 돌베라는 돌배 어, 돌베, 돌베, 돌베. 돌베, 돌딱 달려있어가지고. <laughs> 네,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그 의심했어요. 아, 다른 사람인 줄. 아, 또. <laughs> 진짜 와주실까? 예. <만드실까>? 설마. 또 <laughs> 팬들 와갖고 작가 사칭하네. 또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아, 진짜요? 당사자가 왔습니다. <laughs> 네. 어쩌다가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신거죠 저희 사실은 애청자, <laughs> 예, 작가님 중에서 애청자 초반, 초반부터 네. 들어주셨던 분들을 모신 건 사실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 아, 제가 생각났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네. 제가 그때 웹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아.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 저는 팟캐스트 되게 잘 듣는데, 작업할 때, 음, 네. 팟캐스트에 그냥 웹툰이라고 네. 쳤는데, 그게 떴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목이 웹툰스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리, 그래서 그냥 클릭했는데, 그 1화부터 저는 뭐 새로운 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를 좀, 꺼리거든요, 전 듣는 아거 계속 듣지. 네. 그렇고 이러면 듣고, 재미없으면은, 그냥, 안 들어야겠다 하고, 이거를 들었는데 재밌어서 계속 듣게 됐어요. <laughs> 아, 초반에. <laughs>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목 잘 지었네요. 그러네요. 음. <laughs> 그렇죠. 웹툰이라고 네. 쳤는데 나왔으니까. 네. 아, 사네요 처음 시작하는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뭐, 한두 번, 초반에 네. 한두 번 들어봤는데, 별로네 싶으면 끝장이거든요. 음, 그때부터 그렇죠, 네. 들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 팟캐스트가. 네, 저희가 진짜. 뭐, 네. 못 하진 않았나 봅니다. 아, 좋어요 네. 아, <laughs> 네. 주로 이제 웹툰스쿨 중에서 주로 즐겨드리시는 코너는 뭔가요? 다 듣는데요. 금고개플로 좋아해요.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아, 그게 제가 그 창작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laughs> 그, 웹툰에서 즐기는데. 아, 수면, 말, 감상에 <laughs> 감상해. 웹툰 감상이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죠 확실히. 네, 네, 다행이다. 네. 좀더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만화에는 무슨 재료가, 아, 만화래. 이 음식에는 네, 무슨 네, 재료가 네. 들어갔다는 음. 걸 느끼게 돼버리면.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좀만끽하게 되죠. 네네네. 대쳤구나. 알면 알수록 좋구나그니까어 잘하시네. 아네. 그게, 그게 실제로 그, 맛의 객관화 같이. 감상하시는 독자분들의 취향이 객관화가 되면 훨씬 더 고해상도로 만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데, 음. 저도 만화 공부가 창작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음. 도움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으, 제 아내가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의 팬으로서 네. 저에게 처음 영업을 음. 했던 때가 벌써 몇년 전입니다. 저도 남편에게 어, 그래요? 영업을 당했어요. <laughs> <꼭> 배우, 배우자들에게 <laughs> 추천을 받아서. 네. 배우자들의 취향이 고급지죠? <laughs> 거꾸로, 계룡선여전은 제가 영업을. 저도. 하고. 어?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네, 아, 예. 진짜요. 우와. 네. 뭐 계룡선여전 처음 나올 때부터 아주 매우 좋아했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최근에 <laughs> 다 보셨구나. 연재중인 작가님께 여쭤볼 질문이 아닌 걸 알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황은 음. 어떠십니까? <웃음> 어, <웃음> 예. 닌, 닌, 닌텐도 스위치 하고 있어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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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게. <laughs> 어, 그리고. 젤다. <laughs> 네. 아, 젤다. 어 되게 통하신다두 분이. 네, 사실은 네. 오늘 녹음 들어, 녹음 들어오기 전에 맞아요. 둘이 마주 앉아서 <laughs> 젤다 젤다 젤다를 하고 있었다. <laughs> 말 없이. <없어, 웃음> 말 없이. 인사만 하고. <웃음> <웃음> 저희가 처음 만나뵌 때가 언제냐면, 네. 오늘의 우리 만화상. 아, 맞아요. 그 네네. 시상하는 날이었어요. 네. 2016년 11월? 12월? 2017년. 예, 네, 작년. 아, 작년. 아, 그때 2017년이었죠. 네. 2 0 1 8년이죠 11월, 그죠? 네, 11월. 그렇죠? 네, 11월. 응. 돌아와라, 난지난지. 어. <웃음> 네네네네. <웃음> 어디 계시죠? <laughs> 그래서 만나 뵙고, 그날 네.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이, 어, 돌벼 작가님께서, 너무 밝게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음. 제가 인사를 했는데, 모든 말인지 문장의 끝에. 같아. 무슨 말 하지, 아군? 문장의 같아. 끝에. <laughs> 제가 잠깐 친구가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네. 맞아요. 함께 해달라. <laughs> 네. 고독하다. 저 외로워요. 외롭다. 그리고 예쁜 엽서를 나눠주시면서 먼저 응. 영업. 장만 네. 영업하고. 그래서, 아, 친구가 돼야겠다 음. 라고 마음 먹고 바로 영업, 영입에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저 <laughs> 명함 천장 찍었죠. 어떻그 <laughs> 이후에 여전히 혼자 계십니까? 아니 뭐 제가 친구가 있어요. <laughs> 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친구가 있는데 아 어, 제가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아는 지인이 별로 없어요. 네 음. 지금 살짝 오늘의 내용에 스포일러가 되고 있죠. 네, 아네 좋습니다. 네네네. <laughs>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어, 웹툰 이야기를 마구마구 마구 하고 싶은데. 음. 음, 하고 싶,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네. <laughs>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네. 많이 하시고. 네. 저희끼리 따로 뭐, 만나서 놀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만 <laughs> 하시고, 실제로는 안놀던딱 걸렸네? 딱 걸렸네? 요즘 <laughs> 네, 바빠가지고. <laughs> 아, 저... <laughs> 따로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laughs> 아, <그게, 웃음> 농담죠 그게, 그게, 솔직하다. <laughs> 네. <그래도> 저 솔직한 <laughs> 네. 거 좋아하죠. 아, 솔직히 근데 작가님들, 네. 저랑 제일 친한 작가님들도요, 1년에 네. 한번 봐요, 거의. 행사 아, 때가시보맞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음. 하지만. 그러니까, 성균이니까. 마음만은 친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냥 뭐 <웃음> 카톡으로 <웃음> 몇 번.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laughs> 개룡산 선녀님의 돌벌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롱터뷰에 <laughs> 네. 어떤 여러 가지 포맷을 아시겠지만. 네, 네. 대동여 지도 프로젝트. 네. 요런 방식으로도 작가가 된다는 하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돌배 작가님 모시면서 저한테 기대를 했던 게 네. 분명히 여러 작가님들과 겹치지 않는 경로를 음, 거치셨다고 아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 순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제 <laughs> 모든 청취자들이 알겠지만 네. 돌배 작가님의 인생에 <laughs> 네. 만화든 그림이든 네. 네. 만화의 씨앗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최초로 들어왔던 게몇살 때로 기억하세요? 7살 때요. 일 살. 음, 네. 정확히 기억하신다. 청취자가 나오면 좋아, 이렇게. 아, 준비해, 준비하셨어. 준비했어요. 처음만는 <laughs> 네. 준비했어요. 일 살? 네. 미취형 아, 아동일 때죠? 네. 아, 제가 빨리 할게요. 왜냐면은. <laughs> 네네네. 많아요. 다른 사람 과거 얘기 듣는 거 지겹잖아요. 안 그래서... 지겹습니다만, 오케이, 고고고. 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일곱 살때 제가 그, 뭐지, 연필로 사람 얼굴을 그리고 <laughs>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생각했어요. 오. 그냥요? 예, 네, 그냥. 네, 그래서... 캐릭터와 스토리를 동시에 생각했다고요? 네. 아. 이 캐릭터를 만들고 제가 스토리를 생각했던 게 처, 제가 최, 최초로 그렸던 만화였던 것 같아요. 왜죠? 그때 보통 사람들은 크게 갈립니다. 갖고 싶은 거 가, 가지려고. 아, 좋아하지 마라 네, 네, 따라 그리려고.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보통 아. 이렇게 몇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저는 현실도피요. 현실도피? 네. <laughs> 현실도피 7살이 아 알게? 아니. 현실도피가 아니구나. 음. 아 제가 너무 그 어려운. 어그 단어를 이상한 걸 선택했네요. 그냥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네, <laughs> 그냥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되고 싶은 음, 것들을. 네. 왜냐면 어 그냥 다른 사람이 되면은 그그 그 사람의 경험을 할수 있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이야기라는 형식에 가장 근원에 맞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다른 삶에 들어갔다 오고 싶다. 네, 예. 일곱 살이면 꽤 빠릅니다. 그때 네. 반응 기억 나세요 주변에? 아니요 안 보여졌죠. 예, 음. 네, 저만 간직하고 있었죠. 예. 음. <laughs> <야, 웃음> 네. 바로 지난 롱터비때 나왔던 억수 씨가 아, 네. 많은 작가님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뭔, 아, 아, 결과적으로 들었죠. 모든 작가들은 관중이다. 아, 실제로 관심을 받는 것이 큰 동기가 된다는 것도 음. 정말 맞는데, 동시에, 아, 네. 오늘 돌발자가 아니면 또 다른 지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했던 건, <laughs>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나의 마음. 네, 네, 네. 나의 만족? 네. 네, 그죠. 저는 뭐 너무 부끄러워서 못, 못 보여줬어요. 제, 저는 그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길래. 그러니까요. 그 캐릭터가 어떤 모습이 너무 내 욕망이 반영된 거여가지고 너무 <laughs> 궁금해지네요. 네. 어, 그렇고 저는 아, 어, 그때만 생각하면은 좀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옛날 그게, 그게 꿀잼인데 거기가.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고 제가 네. 어, 건너 뛰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화 같은 만화를 그렸던 건 중학교 때였는데요. 근데 아, 그때, 빠르네요. 어,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렸는데 막 이렇게 말풍선 있고 컷 있고 이런 식으로는 어 중학교 때부터 그렸어요. 유자에는 그 그냥 일러스트처럼 한장한 한 장의 그림을 음, 그렸다거나? 캐릭터를 그리거나. 에, 그, 그렇죠. 에, 네. 그렇죠. 예, 그냥 네. 상상만 하고 스토리만 썼다가. 스토리로 시작을 에. 했어요? 처음에? 예, 전 스토리 쓰는 거 좋아해서 제가 그래서 음. 8살 때쯤인가? 어 소설을 썼어요. 아그 A4 한 장짜리. 어우 정말? 그래고그 소설을 동생한테 읽어줬는데 동생이 빵 터진 거예요. 최초 의 독자를 웃겼다. 예. 네, 근데 동생이 기억을 하려는모르겠 동생이 저보다 세살 어리거든요. 음 근데 제가 뭐에 대해 썼냐면은 그 어, 방구 방구를 이용해서 그 나쁜 놈을 물리치는 <laughs> 네. 이 슈퍼히어로 어, 이야기를 네네네네. A4 한 장짜리 단편을 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괜찮은데? 너무 잘 썼어요. 네네. 왜냐면 기승전결를 확실하고, 어. 그, 여덟살짜리 아이가, 네. 그, 1막, 2막, 3막 있고, 12단계 음. 그 그, 있고, 12단계 네, <laughs> 있고, 영웅의 가정 다 거치고, 네네. 그, 이, 성... 음. 무기를 네, 획득해서. 네, 네. 그 성별이, 성별이 모호한 이 주인공이, 그, 나쁜 악당을 물리치는데, 어떤 방구를 껴서 물리쳤다는 거 엄청나게 뭘, 디테일하게 뭘 먹어야 우와.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막 진방기 뭐 <laughs> 아, <뭐야? 웃음> 푸시식 하는 방귀왜 그런 아, 물구마를 아껴뒀다가 음. 네, 네, 네. 마지막에 그 디테일이 엄청났어요. 와 <laughs> 그래서 동생이 빵 터진 거예요 <laughs> 어. 그게 저의 첫 스토리텔링이고 었8 살이라고? <laughs> 네네 8살따르네 타고 나셨다. 어, 어, 장난이죠? <laughs> 네. 진짜. 네. <그게> 장난 아닙니다. <laughs> <laughs> 본인이 말하니까 더더욱 장난 아닌데. 아 예. 어. 터 그,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저는 <laughs> 너무 좋아요. 아롱터뷰를 들으니까. 네네네. <laughs> 네, 네.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지루군요.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제가 다 해버리자. <laughs> 어, 좋아요. 네, 그렇고, 네, 저의 오늘의 하자. 목표는 홍남주 네. 교수님에게 악담 한마디 듣는 게 저의 목표예요. 네, 지금 아, 그거 쉽지 않으신데. 네, 한 3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쭉 갈까? 아, 그래,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보통 이렇게 그 이야기 구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야기의 구성 같은 거는 그래도 네. 자기가 어디서 봤던 것들이 좀 감각처럼 남아 있어야 흉내에게 되게 네, 마련이거든요. 음, 모방이 첫 번째. 그렇죠. 음,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여덟 살때그첫 번째 A4 용지 이야기를 썼다 썼다는데 그 전에 네. 이야기를 많이 즐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요. 책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진짜 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런 식 이야기를 많이 즐겨 오셨다가. 네,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음. 읽고. 최초로 완결까지 모방한 형식이 여덟 살때 방귀 대장. <laughs> 반기어로반기어로 네. 네. 어, 네. 다들 작가의 권뇌 이후로. <laughs> 작가의 권뇌 억수 씨 최초의 첫 작품 작가의. 네. 알아요. 작가. 작가의 작가님들 옛날 작품 아놓으면 진짜 빵 터지겠다. 아 진짜. 예 네, 그래서요. 저는 저는 무협이었어요. 오. 네. 기대 기억났어. 오. 정말 정말 오그라드는 손이 고바드는 전에. 어. 뭔지 알아. 저도 무섭었거든요. 음, 저는 저는 스포츠물이었는데 피겨스케이팅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건 좀 제목은 생각했다. 기억 안 나요.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나요. 아. 음. 아.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 만들면 네. 그림을 주로 그리던 초등학생 국민학생 애들에 비해서 네. <laughs>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원고를 돌리게 되니까 학교에서 아이고. 음. 어떤 존재였나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돌배자는 아, 초등학교 때는 저는 전혀 인기 없었고요. 약간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네? 그좀 저는 저의 작품을 내 동생 엄마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쵸. 어, 그냥 놀았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창작 활동 안 하고. 그냥. 그, 그, 네. 창작이라고 보통 안 하잖아요. 음. 초등학교 때는 그냥 덕질도 하고 <laughs> 아, 뭐 하는데 그, 아. 그때는 만화가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만화를 그, 좋아하긴 했죠. 네. 고기를 좋아했다. 네 만화 음. 책도 좋아고 하 그냥 책도 좋아하고 어. 공포특급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음. 음 동화책 많이 읽고 네. 그랬죠. 네. 이야기 이분 이야기 쪽이구나. 그러네요. 전 이야기를 네. 더 좋아해요. 네. 네. 아 만화가님들을 제가 엄청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음. 진짜로 약간 이렇게 <laughs> 싹 갈려요. 음, 아 그래요? 맞아요. 자세하게 가려면 가릴 수 없지만 그냥 음. 어렴풋하게 크게 크게 갈라지는 느낌이 이분이 네. 이야기 쪽 원주민인데, 음. 음. 근데 네. 만화 쪽으로 이주해 왔다. 음. 저분은. 어. 이미지 쪽 음. 원주민, <laughs> 만화 쪽으로 이주해왔다. 그러니까 약간 음. 고향이 보여요. 음. 어느 저는, 쪽으로 좀더 쏠리는지. 음. 저는 이야, 이미지가 제 고향인데, 어, 그래서 이야기를 뒤늦게 공부한 케, 케이스거든요. 음. 이분은. 이야기 내리는. 네, 게 이야기 음, 그러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뒤 쭉, 쭉 가주세요. 아, 네. 좀 놀아 봅시다, 저 좀. <laughs> 아, 힘들어. 아, 그래서 저는 <laughs> 네. 시, 또그 다음에 시를 썼어요. 우와. 근데 그 엄마가 제가 시를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매일 시를 썼는데 되게 웃긴 걸 썼어요. 저는 엄마를 웃겨드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그몇 음. 몇 살이었는데? 중학교 때? 뭐, 아니, 아홉 살. 아홉 살. 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구마란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아, 다 이어지고 있죠 세계관이 <laughs> 방아 고구마 아그 아니고요? 아그 아니에요. 시내관님. 고구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고구마 고구마 뚱뚱한 고구마 우리 아빠를 닮은 뚱뚱한 고구마 <laughs> 근데 이걸 엄마한테 보여드리니까 엄마가 야, 빵 터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 네. 시장을 정확히 노렸네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게 타겟을 노렸어. 아빠를 희화화 하려면 엄마가 타겟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야 이거는 그니까, 러 저는 그 시를 엄마를 웃겨드리려고 썼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아니 예. 예. <laughs> 시장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 <laughs> 아, 웃겨? 아, 예. <laughs> <오>, 이분은 무서운데? <laughs> 그 시를 쓰고 또, 음, 중학교 올라가서는 만화를 그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만화를 요번에 엄마, 엄마 집에 가가지고 그 만화를 다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음그 네, 연습장, 아, 어, 있는데, 하, 씨, 괜히, 봐, 괜히 봤어요. 너무 저, 아, 그거 힘드시니까 저희 가 <laughs> 대신 부끄러요. 볼게요. 안돼. 아, 네. <laughs> 아니 지금 저 사내가 불태우려고요 <laughs> 그냥. 어, 안돼요 안돼요. 안안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 공개되면 안돼요. 저저 만약에 사고로 죽게 되면 꼭 불태워주세요. 아, 아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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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나중에 <laughs> 네. 나중에 진짜 초 대박을 내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럼요. 아, 아. <laughs> 아인데 네. 동시에 초대박 작가 순간 흔들렸어요. 예, 네, 순간 아니, 그게 아니라 흔들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눈 작가 약간 혐오스럽게 쳐다봤다고요. 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 형, 아, 혐오아 형... 저도 돈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아, 그건 아니에요. <laughs> 놀린 거예요. 죄송해요. <웃음> 그, <웃음> 그 작품 돈이... 나오면 안 돼요. <laughs> 네, 부끄러워요, 제가.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아, 부끄러워요? 아니, 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초대박 작가의 어 약간 부끄러운 과거 작품이 왜 좋냐면 <laughs> 아 그렇게 하겠다 굉장한 용기를 줘요 어, 아, 맞아요 진짜 그게 응. 준비하는 아 사람들에게 광역 힐링을 광역 그치. 힐링 마법을 <laughs> 그럼요 야 봐라. <laughs> 이런 걸 이랬어. 그렸다 내가. 근데 응. 그래, 지금 난 여기 있지롱 이 스웨거 예. 중에 이런 맞아, 스웨거가 맞아. 없어요. 아 제가 그안글렘에서 우라사나 나왔기 전에 갔었는데요. 이 분인 음. 초기작 <laughs> 완전 예 네, 이렇게 막 네. 대충 그리신 습작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라사나 나기 <laughs> 초기작 <우와>. 짱이던데. <laughs> 어 그래서 <laughs> 학생들이랑 보면서 야할수 있지. <laughs> 우라사나 나왔기 도 이랬어. 아시잖아요. 애들이 정말 고무가 그 돼요. 막어 음. 그렇네요. 그더니 갑자기 연도를 그러니까 나, 나이를 이렇게 따져봤어요. 근데 막 13살, 14살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수님, 저안 되겠는데요? <laughs> 거듭 좌절. 교수님, 저안 되겠는데요? 저 이맘때 이렇게 못했는데요? <laughs> 아니야. 일찍 시작해서 그런 거야. 너할수 있어. <laughs> 아, 저도 그래서 실제로 제 연구실에서, 아,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제 연구실에도, 고대의 힐링 마법서 같은. 투자의 여왕. 이라고 <laughs> 네. 제, 제 데뷔작. 알아요. 네. 아시죠? 네, 알아요. 네. 모든 그, 꿈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제 연구실에 오십니다. 그거 음. 완결, 그, 저작권 갖고 계세요? 있죠. 어, 아, 그러면 유료로 돌리세요. 여기서 하도 <laughs> 말씀하셔서 다들. 아유. 찾아보실 것 같은데. 아, 제가 보기엔 그 무가지로 뿌리고 싶어요. 뭐든 돈,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돈 <laughs> 좋아하시잖아요. 돈 좋아하죠. 네. <laughs> 그런 걸로 보는 거 말고. <laughs> 그걸로 보는 거. 이상하네. <laughs> <laughs> 내가 나중에 돈 엄청 벌어갖고, 선생님 집사버릴거아요기회는기회나한 <laughs> <길에> <laughs> 비싸게, 비싸게, 비싸게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요.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엉망진창이다, 아, 맞다. 예전에 그렸던 거. 아, 정창이다 14살 때 그렸던 만화. 다 업어왔다고요. 아, 네. 그 연습장에 한7곱 일곱 7건? 권? 연습장 7곱 권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음. 네, 초장편이었는데 <laughs> 한 작품을요? 한 작품을요 우와. 네, 저는 한 6년간 한 작품만 그렸어요 그리사유의 장미 뭐 이런거요? 대하극이네요? 어, 그게 그리스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우와 어, 대박 아주 부끄러워서 아, 그 중이중이한 음, 어, 작품인데요 음. 아, 부끄러워라 그걸 왜 친구들한테 보여줬는지 아직도 <laughs> 이불킥 하고 있어요. 어? <laughs> 그때 궁금했네요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그 네. 전에도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려 오셨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원고는 네. 왜 주변에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독자를 아 대량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왜 보여줬지?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봤던 음것 같아요. 궁금해서. 네, 그래서 에이. 왜 그때 그... 두려움이 여전히 되게 컸다면? 그냥 뭐 그리고 있어 이러고 감출 텐데 아 근데 그때 두려운 네. 아 지금은 두려운데 네. 그때는 제가 아주 잘 그리는 줄 알았죠 음. 그리고 아주 막 심오하고 엄청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음. 뭐, 그러면은 제 작품이 네. 그때부터 그 시점 중학교 고등학교 고그 시점에서부터는 음, 음. 원고를 하는 동기가 네 약간 순서가 바뀌기 시작한 건가요 도와주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때 아니요 전혀 의식 안 했어요 그냥 그 여전히 마음대로 예 네, 저는 만화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음. 항상 하루에 매일 그렸어요. 하긴 생각해 보면 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짜는 입장이라면 네. 그리스로마 신화만 한게 없어요. 아 그렇네요. 하나같이 캐릭터가 캐릭터. 많고 네. 엄청나죠. 다 잡혀 있고. 음, 맞아 맞아 이미 있고. 그렇죠. 원전이 있고. 음, 음, 음. 그래서 만든 원고에 대한 이 반응이 궁금합니다. 친구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작품이 음. 선생님들도 좋아해가지고 음. 선생님들이 빌려가서 안 주고 와. 막 그랬거든요 아, 그 뺏어간 아. 거라고 보표 편하죠 <laughs> 압수라고, 아, 압수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압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교무실까지 찾아가가지고 아. 다시 찾아왔어요 <laughs> 엄청난 인기 작가셨는데요 이미 인기 <laughs> 아마추어 작가 그러그쯤 아. 되면 그럼 기수님 <laughs> 아, 오늘 어떻게 네, 나왔다는지. 장난 아니었죠. <laughs> 저 엄청나게 인기 많았어요 네, 네. 최고, 네. 최고. 네. 아, 예, 작가님이 어떻게 하고, 우리는 괜찮아요. 듣는 사람들 걱정은 저희가 안 합니다. 뭐. 네. 그래, 근데 그쯤 되면. 네. 이미,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원고를 잘안 했기 때문에, 되게 늦게 음, 했기 때문에. 네. 그 기분을 모르는데. 아. 독자가 형성이 되고, 음. 연재라는 것도 나름대로 혼자서 계속 하신 거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약간 "나 이거 직업으로 계속 해도 되겠는데란 마음이 보통 든단 말이죠. 아,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 아, 그니까 만화가를 될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어, 음. 왜요?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대충 몇년대지 몇 그때가 대충 언제지? 19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에, 후반 에, 에, 에. 이미 잡지만 하는 굉장히 마, 망한 때잖아요, 그때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 뭐, 주변에서 어떻게 만화가 가 됐는지 아는 사람도 음, 없고. 맞아. 주변에 음. 미술하는 사람도 없고. 어. 이게 재밌는 게, 에이. 중고등학교를 몇 년대에 보냈냐가 꽤큰 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럼 한국 만화가. 어? 아니야, 나도, 그, 예. 그, 한국 만화가 완전 빵빵빵 터질 때. 음, 대, 근데 대, 대박 났을 때. 네, 비슷하잖아요. 비슷해비슷해 90도 후반이면 고3. 맞아요, 네네네. 맞아맞아비슷해 음. 근데 에. 지금 이제 학생들 보면 웹툰이 자리를 잡은 초반에 중고생을 지냈냐. 음. 아. 웹툰이. 다 대박을 맞아, 맞아. 내고 나서 중고생을 그쵸, 보냈냐. 만화를 네, 바라보는, 만화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음, 완전 달라요. 그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음. 어, 요즘 세상 좋죠. 어, 네, 그 뭐, 함부로 말하면 또안 되는데. 아, 요즘도 아, 어렵습니다. 요즘도 어렵습니다. <laughs> 요즘도 어려워. 예. 네. 아, 제가 보기엔 요즘 더 어려워요. 요즘이 음, 더 어려운데, 네. 그건 있죠, 이제. 이거 해서 나 굶어 죽겠다가 불안했던 아, 시절은. 저 때였다면 어, 네. 지금은 맞아요. 내가 네. 될수 있을까? 되는 아, 게 이렇게 맞아, 어려운데? 라는 걸로 불안한 게 요즘. 그쵸. 시선이 약간 앵글이 달라요.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음. 저하고 비슷한 시기를 보내셨거든요. 음. 잡지를 주로 그리, 그 출판 만화를 주로 그리셨겠네요. 그때? 네네네네. 어그쵸 그때는 웹툰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이렇게 종이로 넘기는 그쵸, 그쵸, 그쵸. 그 저는 잡지를 윙크를 사서 음 봤거든요. 윙 네, 윙크. 네 저희 용돈 받으면은. 아, 어, 그렇 예, 맨날 무사고 윙크 산 거예요. 음. 윙크 이슈. 예, 네. 그래서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그거를 사서. 비슷하게 저어 이런 연출 좋은데 이러면서막저제 음. 작품에 써보기도 하고 야. 그랬었죠 만화를 고, 만화를 이렇게 그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만화 속에서 좀 노는 타입이시군요. 그럼 이렇게 말할 이상 노는 타입 하면 좀 이상한데 어, 맞는데. <laughs> 네. 저도 좀 파고 공부 뭐 분석 음. 아, 이쪽에 맞아, 있으면 맞아. 어떤 사람은 음. 막 분석 그냥 만화 안에서 계속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음. 노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 주변에 이제 고아라 작가 어. 이런 분들. 김희랑 작가. 음. 약간 천재 느낌이 확 나는. 아. 돌베 작가님도 약간 그런 느낌. <웃음>, 음. <웃음>, 웃음, 저 웃음이 약간 <웃음> 천재의 웃음이 웃음.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차르트의 웃음. 정신 놓는 웃음이잖아요. 음, 모차르트아마데오스 살리에리.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네. 천재 느낌이 나는. 그래서요. 그때 만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던 때라고요. 네. 방법은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아, 근데. 음. 마음속에도 제가, 없었어요. 아, 이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어 저는 그냥 돈을 벌고 돈을 빨리 벌고 좀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밤마다 만화 그려야지. 어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오. 밤마다 게임해야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노는 음, 거니까. 그러니까. 네. 만화가 제일 재밌으니까 음. 이 재밌는 네, 저는, 거 해야지. 저는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만화만 그렸거든요. 음. 만화 가 재밌으니까. 그렇죠. 수업은 재미가 없고. 보통 그렇죠. 음. 그니까그래갖고 네. 저는 체육 시간 되게 싫어했었는데 체육 시간마다. 그, 화장실 가서 만화 그리고 싶은 욕, 욕구가. 아, <laughs> 저쯤되면 <비중은> 못하셨... 약간. <laughs> 네. 저되면 <저쪽> 약간. <laughs> 네, 좀 미친. <laughs> 아, 그런 얘기가 <laughs> 좀... 아닙니다. 아, 중독적... 아니, 아니, 아니요. 맞는데. <laughs> 중독, 중독적이긴 하죠. 네. 그쵸.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그 중고등학교 때 저는 사춘기를 좀 험하게 겪어서 조금, 음... 네. 현실도 피했던 것 같아요. 음. 현실에서 나를 좀 네. 구원해주는. 에, 재밌는 것만 찾아서 한 거죠. 음, 제가 방금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약간 답을 들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내가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음. 수업시간 마다 그리고 음. 만화를 못 그리는 상황이 싫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laughs> 표현은 똑같은데 동기가 네. 다 다르더라고요. 음. 어떤 분은 네. 이걸 그려서 음. 이 연습장을 다 채워갖고 내 학교에 가면 음, 애들 다 음, 죽었어. 음. 싹 돌려야지, 1번부터. 음. 요쪽이 있고요두 아, 번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가 못 그리게 됐, 못 그리던 걸 그리게 됐다거나, 음, 음. 내가 좀 나아지고 있다가 좋은 사람도 음, 있고, 음, 음, 음. 아무 생각도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음. 되게 많았어요.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는 만화를 그리고 싶으니, 대부분의 공부, 학교 공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뭐 걸을 때, 화장실, 네. 밥 먹을 때이럴때 주로 했거든요. 아, 왜냐면 만화를 못 그려 못 그리는 상황에서만 했거든요. 아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뭐지? 동기가 완전 달라요. 동기는 그냥 만화인 거 아닌가? <웃음> <웃음> 걸을 때공부를했다고 저의, 저의 동기는 <laughs> 네. 약간 만화가를 직업으로 가져야 된다는 모종의 사명감. 예? 진짜요? 모종의 그 나는 어떤 작가가 돼야 되니까. 어 아, 근데 직업을 갖는다고 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희소하니까. 음, 그치. 그 근데 자체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약간 나는 만화가가 돼, 돼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신 것 같아. 요 항상 말씀하실 그쵸. 때. 그쵸. 근데 그 음. 생각이 아, 아니야, 그 생각이 저를 만화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던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쵸. 아, 무슨 아, 알것 너무나 같아요. 강박적이니까. 네, 만화를 위해 어, 살아야 어, 맞아, 됐다라는 맞아, 맞아. 10대가 음. 20대 10년을 만화를 안 그리게 만들어요. 음. 저를. 음.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한 음. 거죠. 반대로 여쭤보는 거죠. 그런 강박 없이. 즐겁게 만화를 계속 대했다면 네. 훨씬 더 만화랑 은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여쭤보려고 네. 했던 건데, 아, 그말 그 되게 좋네요. 만화와 사이가 좋았다. 음. 저는 만화랑 되게 불편한 관계였어요. 음. 너무 좋아했는데 음, 집착 같은. 맞아,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전공하는 사람들 네, 좀 예, 전공하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감각을 아 좀더 많이 느끼는 난것 같아요. 전공한데 왜 그런 거야? <laughs> 네, 워낙 <laughs> 어릴 때부터 그 그림만 그러니까. 보고 <laughs> 걸어오셨으니까. 아, 어, 약간 눈시울이 시큰한데? 만화에, 음. 왜 이렇게 숙여져요, 갑자기? 아, 아니, 이제 짠해걸 예상하고, 얘가 예상, 얘기했는데, 갑자기. <laughs> 짠해졌고. 받아주지 <없었겠죠>. 마요. <laughs> 받아줘도 받아 그렇고, <웃음> 놀려도 <웃음> 그러고. <웃음>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있죠, 이런 관계. 너무 재밌네요. <laughs> 근데, 네. 현실이 괴로웠던 것아가요 그러면? 음. 말할 적이 그렇게 즐거울 정도로 현실이 괴로웠어. 그그빨강머리엔아시죠 네. 그럼요. 그 저는 빨강머리엔이 살짝 <laughs>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왜 상상력 약간 <laughs> 약간 제정신 아니고 <laughs> 제가 그래서 빨강머리는 왜 이렇게 내가 싫어하지? 그 상상 공상의 세계에서. 음.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미친 미친 <laughs> 네? <laughs> 아그니까 빨강머리엔을 보면 <laughs> 표현이 되게 채도가 높아요. 아 이거 정신을 놓으시뭐 아,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RGB 빵빵 때리고막 아, 주변에서는 얘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빨강머리 애이 뭐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어? 뭐지?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너무 저자신 인가요동족혐 아, <laughs> 너무 저자신 같으니까 이 <laughs> <너무 웃음> <너무> 나갔다 얘 <laughs> 그런 느낌 어, 그러니까 아, 욕하면 안 되죠. 어쨌든 어, 어, 그래서 좋은 표현 많거든요. 자기만의 세상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 삶을 뭐지? 산다. 어, 그러니까. 음, 자기만의 자기 세상에 ]만. 너무 빠져 있는 그런 이렇게 미친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 <laughs> 이 네네. 정신 나간 아이는 뭐지? <laughs> 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약간 음. 좀 제, 자기 세계에 빠져있고 상상력에 도피하고, 음. 어. 그거 어, 그런 스타일의 10대가 음. 한국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아, 그쵸? 너무 슬퍼요. 그 음. 제가 논문 같은 거 많이 봤었거든요. 네. 발달 심리학에 음. 한국의 10대들이 어떤 식이냐면, 눈치보기 게임으로 일상을 음. 가득 채워요. 음. 지금 여기는 무슨 상황이고 음. 어떤 채도를 날 맞춰야 된다. 음. 음. 그 눈치보기가 가득한 10대 애들 중에서 한 명이 빨간 머리 앤 같아요. 만약에 네. 난 모르겠고 아 재밌네. 혼자 살아요. 만약에 그러면 <laughs> 그런 존재는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제가 배웠냐면 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대요. 저렇게 왜요? 해도 되는 건가? 나도 그래요? 사실 저러고 싶은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러고 우와. 있지? 같은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저렇게 행동하는 애를 따돌리고 억눌러야 <laughs> 지금 내가 하, 하고 내가 있는 정상 행동이 있다. 정상이야. 음.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음. 혹시 그런. 아, 전 따돌리면 안 당했어요. 참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음. 저 같으면. <laughs> 지금하고도 분위기 달랐잖아요. 옛날에는. <laughs> 네네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약간, 음, 남들하고 네. 좀 달랐다는 얘기이신 가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들 다르지 않나요? 음, 좀 그런 네. 경향이 다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세계. 네, 그렇죠. 아, 네. 미술을 안 해봐서. 아니요. 제, <laughs> 제가 쭉 미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오? 아 중학교 그러니까 때 아, 중학교 때 중학교요? 말고. 음. 어, 대학교. 아, 그, 어, 그 이후에. 그 네. 이후에 쭉 네.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더니 이제. 이게 일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모두가 민감함과 다 그러니까 네. 모두가 다 이런 거예요. 민감함, 절박함. 음. 뭐 그런 모든 아티스트적인 음, 요소들이 전 특히 애니메이션 같아. 거 나왔으니까 애니메이터들은 더 장난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뭐 저는 익숙해요. 전 다들 음. 이런 거 아닌가요? 음. <laughs> 중고등학교 때는 네.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럴 수 있어도 그 뒤에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비슷한 분들도 많시면 그냥 중고등에는 워낙 사춘기 애들이 좀 이런저런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가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과 전공을 예,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 이쪽 업계 사촌 업계 중에 하나로 가셨어요. 음.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음. 디자인, 네네. 일러스트. 그쵸? 우리는 친척이죠. 우리는 모두 지금 알죠. 이건 네. 전부 다 다른 거야. 네. 음. 다 절대로 다른 거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하지만 네.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한 입장에서. 비슷해. <laughs> 음. 대충. 추우니까 남쪽으로 가자, 뭐, 이런 <laughs> 맞아요. 느낌으로. <웃음> 맞아요. <laughs> 바라보는 방향에, 지금 말한 전국이 다 있잖아요. <laughs> 아, 웃겨. <laughs> 전부 다른데. 아, 네, 맞아요. 아, 아 <laughs> 어, 그런. 어떻게 또 그쪽 업계에 그쪽 방향 아, 진로를 잡으셨어요? 그냥, 어, 그냥 저는 그림을 한, 계속 그렸으니까 미술 가야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 다른 생각, 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니메이션 가갔죠. 만화를 음. 그렸잖아요 주로 근데.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지금은 두 개가 다른 건줄 아는데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그쵸. <laughs> 어, 그쵸 맞아요. 만화영화라고도 부르고 했었,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만화가는 어차피 못될 거니까 아, 그럼 만화가 음. 마음속에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아니, 만화가란 것은 아.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이제 클릭 가능한 버튼으로 활성화가 되있는 <laughs> 경우가 있고 근데 저,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제가 <laughs> 열 14살 때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저는 이미 만화가였어요. 그래갖고 오, 만화가가 되겠다는 와. 생각은 없어. 그냥 저는 이미 만화가였기 때문에. 와 멋지다. 이제 돈을 뭘로 버느냐가 문제였잖아요. 아.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림을 계속 그렸으니까, 어,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음. 근데 만화가 좀, 그러 아, 애니메이션이 만화랑 좀 비슷하니까, 저걸 하면 내가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애니메이션과를 갔죠. 음. 아, 되게, 음. 쓱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테마 같은 말을 확 하신다. 음. 만화가가 뭐냐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계신 거잖아요. 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남대학교에 네.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 아주 많은 숫자는 네. 졸업할 때쯤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있죠. 이미 네. 데뷔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 내가 만화가가 된 것이 맞나? 아. 저도 그랬거든요. 제 데뷔작 준비하는 데 데뷔작 그리는 내내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내가 만화가가 된게 맞나? 음. 그래서 명함 파고 아, 된게 맞냐고 무슨 말이야그 사실관계에 대한 어? 그러니까 무슨 내가 써요? 만화가로 데뷔를 했고 네.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그쵸. 내가 만화가가 된아 것이 맞는 건가 아 이게 만화가가 맞나 그러니까 만화가가 음.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네. 어떤 게 만화가인지에 대해 되게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던 것같아요 누구는 음뭐 메이저, 메이저 매체에 데뷔해서 고려 받은 만화가지 또 어떤 사람은 굳이 계약, 계약 안 해도, 예, 예, 예. 뭐 어디든 대중을 만나면 만화 가지. 음, 그래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 뭔 왜? 소리야, 내가 만화라는 형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난 만화가 아니야? 음, 다 다르거든요? 음, 근데 죠돌발 음, 작가님은 지금 방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음, 이미 나는 그때 만화가였다. 저는 음. 아마추어 만화가였죠. 그니까. 러 음. 네.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섬찟하네요 대단한데? 대단하다는 음. 느낌이 드네요. 에 그래요? 음. 왜냐면 음. 보통들은, 그 나이 때는 좋아서 그리는 거지, 뭐 같은 느낌이지. 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직업적인 만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됐군요. 이미 나만로 네, 만화로 저는 만화 만화로 돈 벌어먹을 생각은 뭐 별로 없었고요. 그냥 돈 벌어서 만화 그려야지. <laughs> 이런 음. 느낌이어서. 음. 그래서 만화가에 대한 정의가 그쪽이니까. 네, 음. 아. 저는 제, 재미로 그리는 거니까. 음. 그래서 결국 전공은 애니메이션 남쪽 방향 그 방향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그 <또> 방위로 <laughs> 애니메이션이라면 왠지 돈벌수 있을 것 <laughs> 그 같아요. 당 시엔 그랬어요. 예. 근데 나레이션 깔고 더, 싶네요. 에이. 그러니까 좀더아 나레이션 깔고 싶다. 그때이었어요 어. 맞아요. 네. 그때는 그과도 이렇게 생기고 있을 때였고 맞아요. 저 네. 제가 갔을 때도 제가 2회였어요. 애니메이션과 세종대 애니까. 어? 애니,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laughs> <마노> 애니메이션 에이. <laughs> 에이. 우와. 영, 저의 오. 저 때는 영상 만화학과였죠. 아 <laughs> 그러셨구나. 아무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걸 갔죠 홍익대학교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저는 아, 반전의 연속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아니요, 줄... 아니요 저는 애니메이션이 <laughs> 그런 건지 몰랐어요 <laughs>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 그 애니메이션 그렇죠. 시간 시간 예술이잖아요 음. 그쵸?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엔 이건 물리학에 가까워요 맞아요. 예술이라기보다는 네, 네.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는학문이니까 음. 테크네죠 테크네에 음. 그렇죠. 대한 부 분이 많죠 예. 네, 근데 <laughs> 애니메이션 이 너무, 재밌... 애니메이팅이 너무 재밌는 재밌어요. 애니메이팅 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애니메이팅. 너무 재밌어요. 오. 저는 아직도 아, 만화도 그리고 싶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싶은데 음. 이런 생각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들어가서 음. 만화가가 되려고 거기 갔는데 애니메이션이 그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주는 게어 진짜 그러니까, 매력 있어요. 자기가 그린 게 움직임으로 네, 나타나는 게. 저, 중학교, 네. 저 고등학교 때 송락현 님의 네. 애니스쿨이라는 책 일, 이 권이 저의 네. 어떤 그 교범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그 애니스쿨이 뭐였냐면. 애니메이션의 역사, 뮤리모시 네. 타임부터 해서 그 역사, 그다음 멀티플랜 등등등 현재의 음, 기술 네, 네, 이런 네, 네. 걸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걸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덕후는 잘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관련 책들을 봐야 되거든요. <laughs> 애니스쿨을 봤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음. 그 결과.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배운다는 얘기잖아. 네, 그쵸? 학교에서 배워요. 그것도 해요 혹시 그 진짜로 셀 이렇게 해갖고 네. 그 멀티플레이 이렇게 딱해서 아웃포스 커 하고요. 그거는 그영상기가 그 네, 그 네. 있죠. 진짜로그 런치박스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할걸요. 요새는 컴퓨터로 하니까. 그냥, 아, 그냥 예. 요즘 전시되어 있어요. 요즘 맞아요. 레이, 예. 즘 레이어로 네. 다 하잖아요. 그 그니까 그니까 <laughs> 포토샵이랑 뭐 다른 음. 프로그램 이 있는데. 그, 그랬죠 <웃음> <웃음>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까레 구멍 내 가지고 비피쳐 갖고 네 이런 게 이렇게 하는가 신기하죠. 그리고 그게 엄청 노가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은 그게 너무 재밌어 음, 하는 사람이 맞아 있는 맞아. 거예요. 그 노가다가 음. 진짜 자학적인 성향이 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이 경험.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으면 보통 애니메이션 쪽으로 직업 돈을 에.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만화보다 재밌네 막 그랬어요 저는 조금 음, 저는 어, 애니메이션 빠져들었어요 음. 그래서 대학교 가서 네네네. 만화 안 그렸어요 <laughs> <laughs> 어, 재밌게 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나왔는데 <laughs> 어이 재밌네 이러고 아, 근데 소설은 쓰고 있었어 전 아. 스토리에 쓰는 건 워낙 이게, 좋아했으니까 이게 저하고 네. 달랐던거야 음. 저는 만화가 돼야만 해가 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음. 다른 재밌는 게 나오니까 음. 저를 속이기 시작했거든요. 음. 다 만화에 도움되는 거야. 라고 나를 속이면서 사실은 약간 지쳤던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음악으로 빠지고 딴거 하면서 겉으로는 나 만화가 하는데 도움될 거야. 이러면서 음. 속였다면 네. 쿨하게 이 도배 작가님처럼 만화? <laughs> 네. 재밌어서 하는데? 우리 즐기는 음, 사이잖아 에이. 그럼 대학교 갔어. <laughs> 우리 즐기는 사이잖아 나왔어. 네. 더재는 나왔어. 더 재밌는 거 나. 어 나야라. 이 <laughs> 애니메이션이나 즐길 거야. 오케이. 아 나쁜 남자스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서 작가님 에이. 같이, 같이 자기한테 솔직하면 만화 음. 재밌어서 하는데 그럼 더 재밌는 게 나오면 그쪽으로 확 빠져보고 음, 이게 저는 네. 되게 건강한 방향이라고. 음, 저는 약간 그러네요.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음. <laughs> 아 좋은 말씀만 좋습니다.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민망하네요. 막담을 해줄 줄 알고? <웃음> 네. <웃음> 오늘 내가 막담 한마디로 하나 <laughs> 받할수 <없지. 웃음> 없어. 끝까지 안할 거야. 아유, 너무 제 과거가 위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금 <지금> 저는 좀. <laughs> 아, 굉장히 나도. 참고가 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뒤를 얘기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 유, 어,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때 제가 졸업작품으로, 어, 3분짜리, 어,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을 음, 했죠. 아, 네. 그니까, 컷아웃. 풀정이로 네, 풀프레임24프레임 네. 풀, 풀 아니요, 그렇게 아, 못했죠. 그, 그렇게 못했어요. 되게 대충했는데, 저는 그때 사우스 파크에 미쳐있던 시즌. 아, 시즈... 아, 아 네. 사우스 파크 스타일로. 아, 저는 그 노래가 그때... 마음에서 나려고 그러는데. 하, 그만, 그만, 그 근데 저는 사우스 파크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어, 그 원본을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영어를 공부해서 통역을 해서 자막을 넣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여기 진짜. 덕후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영어 배웠죠. 그, 덕, 그, 그 자, 자막 넣는 분이 여기 계셨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이고야. 예,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졸업작품을 했는데, 음. 제가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 시민낭이라는 3분짜리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시민낭 음. 시민. 낭이 랑, 랑이, 그러니까 랑이 시리즌, 시리즌 케인, 시민케인. 음. 음. 시민 케인, 시민 케인의 어 마주 패러디였는데 시티즌 랑이. 시티즌 랑, 음. 음. 그 아, 랑이 겨드랑이란 뜻이거든요. 있 네. 어. <laughs>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겨, 아 이거 <laughs> 아, 유튜, 유치... 아 말하면 안 되겠다. <laughs>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 네. <laughs> 네. 여기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돼요. 네, 한 발자국만 더 가셔서. 그, 예, 네, 줄거리는 네, 네, 네. 겨드랑이 털이 많. 만... 아기 때부터 <웃음> 겨드랑이 <웃음> 털이 많은. 왜, 이거 진짜 부끄러워 하시 아기 장수인가요? 아, <laughs> 아, 날개를 달고 태어난. 날개를, 날개를 달고 <laughs> 태어난 아주 착한, 선량한 그래, 시민이 지금부터 있었어요. 우리 겨드랑이 털을 날개라고 표현합시다. 자, 네. 어렸을 네. 때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laughs> 아주 네. 선량한 시민이었고, 아주 네. 밝고, 구김살없는 남자아이였는데. <laughs> 다만, 겨드랑이 날개가 있었다. 네, 겨드랑이 아, 날개 네. 때문에 아주 와, 따돌림을 당하고, <laughs> 그 사회에서 되게 소외받는 네. <laughs>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빌딩 안에 들어가는데, 그 빌딩이 불에 탄 거예요. 그 제일 위층에 있었는데, 네. 근데 다 피신을 하고, 그, 아그 아이가 아니죠. 그, 랑이와, 어, 주변에는 한 그냥 조그만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어. 두 명이 남은 거예요. 그 불타는 빌딩에서 그래서 겨드 랑이 있는 날개를, 날개를 뽑아서 아이고, 예, 예. 그걸 묶어 네, 라푼질처럼네 <laughs> 아. 그래서. 오 일단 <laughs> 빌딩으로 이렇게 목은이 <모금이> 튼튼하고 <laughs> 네 밧줄처럼 이렇게 아이를 살려주면서 그 아이는 그 아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죽게 되고 아이고 그... 갑자기 히어로... 뜬금 기겁입니다 갑자기 하차 히... 묶어주시다가 네, 그, 터미네이터처럼 이러고 이렇게 불길 속으로 사라져요 <laughs> <완전 이렇게 웃음> 음, 엄지척을 아 하면서 그래서 그빵 <laughs> 터지셨네 어떤 분위기인지 예 <laughs> 네, <laughs> 그런 그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그게 어, EBS에서 성령이 됐어요. <laughs> 와, <오와>, 짱이다! <laughs> EBS. 왜 하필 어, EBS일까? EBS. 그래가지고 30만원 받았어요. 와, 출연료. 와, 너무 멋 진짜 EBS도, EBS도 대단한데. <laughs> 네. 네. 양이 얘기를 그렇게. 네, 반명을.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께서, 아, 우리 어머니, 어머니께서, 너는 재능이 있다. <laughs> 미국으로 가라.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지금 연출 잘못하면 작가님 인생 자체가 약간 마사루필이거든요. 네, 천천히, 수영복. 천천히 짓겠습니다. 네. 아, 그, 네. 중에 그 옆에서 옆에, <laughs> 여러분, 청소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간중간에 약간 그 바람 새는 소리 들리면, 저희 참고한 학생들. 네. <웃음> 웃음을 참느라고 아주 보람차네요, 이렇게. <laughs> 리액션이. 네, 오늘의, 오늘의 그. 업무는 주로 이제 웃는 거랑 터져 <laughs> 주는 거를 맡고 있는 <laughs> 네. 참가하신들이 있고요. 네. 그잡음이 잡음이 아닙니다. 아무튼. <laughs> 네. 학생 때 전공을 학생 때였어요. 그 학생 중 학생 중에 네. 만들었던. 네. 작품이. 아, 졸업작품, 4학년 때. 졸업작품. 예, 아, 예, 그러면 예. 졸업을 하고 나서 미국행기가 미국 나온 거예요. 거였군요. 네, 네. 또 어머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엄마 대단하죠. 그 방송이 네. 나왔다는 것이 확신을 주었나 보죠 어, 예, 우리 근데 우리 갑자기 왜 엄마... 미국입니까? 회사에 들어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저는 회사에 당연히, 회사 들어가서 돈 벌려고 생각, 왜?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만화 그려야 되니까. 음... 지금, 지금 예.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 된. 음, 그렇죠. 딸이. 네. 난 돈을 벌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그러니까. 소리야? 넌 재능이 있으니까 돈을 써라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였어. <laughs> 어. 돈을 써라. 돌수누 가라. 써요. 그때 달러가 800원이었던 때였어요. 890원. <laughs> 와. 아, 그럼 천국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근데 어. 저 졸업하자마자 1,400원 된거 있죠? <laughs> 잘 가셨네. 장난 이죠 그게, 음. 그게 바로 플롯. 그게 바로 플롯. 또 이어붙이. <laughs> 돈을 버실 때가 되니까 달러가 뛰더라고요. 이거는 될 사람은 되는 거죠. 800원이다. <laughs> 네. 들어와 들어와. 이게 이제 1장이고요. 에에에에. 들어갔더니 1400원. 이게 이제 2장. 음. 그래서. <laughs> 들어가서. 진짜 껍데기만으로잘 웃으시네요. <laughs> 진짜 대충 웃는 거 너무 잘하신다. <laughs> 네, 저 폐에 항상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도록. 끼어들지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해주세요 네.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딱 가서. 어, 2, 2005년인가 갔는데. 저어그 미국에서 학교 생활 했던 시절이 전 엄청 길 길게 느껴져요. 유학인 거야유학 이전에는 학 학생. 어, 학 어, 석사 석사. 석사로 네, 대학교는 3년 3년. 네. 어디로 그, 가셨어요? 네. 샌프란시스코.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 아카데미 오브 네. 아트 예술 아카데미. 예. 음. 예. 네, 예술 아카데미. 네. 거기 가서 어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갔죠? 음. 그래서 그렇죠. 네, 그냥, 비행, 비행기 타고 그냥 딱 내려가지고, 대충 모텔에서 자고, 해, 학교 등록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하루가 정말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어... 아니, 근데 보통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러니까요. 가라, 그러면은. 에. 왜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바로 그 다음 씬이 <laughs> 비행기에서 내리는 씬이에요. 아, 너무 빨리 시작이. 빨리 예, 얘기해야죠. 그 어떤 장는 거죠? 그 가, <laughs> 갔다 와라라고 안 지겨워요. 안, 아, 그래요? 자기 얘기만 지, 자기가 지겨워하지. 보통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지금 한 순간 한 순간이 되게 신선할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음, 그럼요. 청각 학생들 봐봐요. 너무 신이 좀 뭐 저런 사람이 다이나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청취자분 분명 보러실 텐데. 아 그렇구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너 미국으로 가라. 네. 음, 그러면은 어땠어요? 왜왜뭐 아니야 저 무서워? 저 솔직히 뭐. 가 아니, 가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음왜 가고 싶었어아음 네. 새로운 경험하고 싶었고 저 그냥 새로운 곳에 가는 건 제일 좋아해요. 되게 음. 예, 여행도 좋아하고 그냥 가라 그래서. <laughs> 돈 쓰라는데 뭐돈 쓰라는데 가야죠. <laughs> 근데 거기서 어머님이 가서 벌어서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와 너무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어머니께서 <laughs> 되게 신나다 그... 갑자기 미안한 척. <laughs> 아 <아니>, 미안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아, 그 샌프란시스코 엄청 비싸거든요. 네, 비싸죠. 네, 비싸죠. 음, 저도 얘 예, 처가가 그쪽에 있어, 저기 있어가지고. 아 어, 그러신가요? 음,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다른? 거기 아, 짱 비싸. 너무 비싸. 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가 뉴욕보다 더 비싸요. 어 그래요. 장난이죠. 그렇죠? 진짜 무슨?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일단 가보고도 싶었고 네 그냥 갔는데 아, 애니메이션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아, 재밌으니까 음.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시민 랑이로는 만족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제가 아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 제가 있었던 학교가 2외였기도 하고 커리큘럼이 아직 이렇게 음. 잘막 이렇게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음. 배움을 더 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듣고 확실한 데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음. 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어, 근처에 픽사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또어디지 어, 아, 아, 잠깐만요. 드림웍스 PDA. PDA 음. PDI. PDI도 거기 있었고 루카스 피엄도 음, 샌프란시스코에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저한테는 좋은 도시잖아요. 음. 그렇죠. 음, 가서 완전 신났죠. 이 김작가 음. 지만생이 이렇게 정자동에서 이렇게 네이버 아. 네이버. 아, 그죠네 그런 <laughs> 느낌이죠. 그런데 한 그러다 그런, 어머님그얘 듣고 그, 깜짝 그, 그, 놀랐어요. 진짜. 저 몰랐는데. 뭐가요? 진짜로 네. 고등학생, 중학생 중에 네. 배도 연하고 있고 논자가 뭐, 꿈인 학생이 네. 네이버 건물 한번 보려고 정자로 왔다는 거예요. 아, 진짜. 건물 어? 한번 보려고? 아, 이게 어. 그런 느낌? 아, 1층에 들어가서 뭐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뭐 그러고 아. 싶었대요. 근데, 아, 이게 그런 느낌인 건가? 그 그냥 건물 음. 그냥 있겠다 오피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음. 오피스인데. 아. 그런, 그럴 순 있겠다. 내, 음, 제가 음. 중학교 때 서울문화사 뭐 아학할수 있는 물 있으면 들어가아 뭐, 아, 여기서 드래곤볼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을 음 느끼고 싶었던 거랑 비슷한가봐요.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네. 약간 이해가 됐어요. 네. 아 비슷하죠.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그런 영상 관련 회사들이 다 음, 있었죠. 네, 저 원래 아드만 스튜디오 좋아해서 아, 아, 아드만 네. 고, 영국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아드만이라고 하면 이제 청취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릴 몰레스와 그룹이 있죠. 그렇죠. 같은 그, 음, 음, 그 음. 스톱 모션과 음. 컷아웃 기법에서 클레이, 클레이 쪽 명가. 또뭐 있었죠? 션드 아, 네. 네. 아, 션더 쉽. 션더 그, 양치, 치킨 런. 치킨 네. 런, 치킨 음. 런. 그, 아드만 스튜디오는 영국에 있어서. 네, 네. 근데, 근데 샌프레스코 갔죠. 거기가 저는 더, 음, 잡도 많고. 네. 아, 거기서 아예 진짜로 잡을 얻어서 쫙 애니메이션 쪽으로 갈 음. 마음을 갖고 일단 가신 거네요. 음. 자, 여러분 지금, 네. 춤작가 돌베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로 <laughs> 선녀전 의 네. 작가님이시고요. 이제 마음속에 웹툰 작가에 대한 생각은 일그램도 없는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 네. 전혀 뭐. <laughs> 전혀. 애니메이션은 명미상태에시기를 네. <laughs> 네. 얘기하고 계세요 다른 네. 농토비는 신기하죠. <laughs> 다른 작가들은막 네. 웹툰 작가 저 멀리서 막 바라보고 막 음. 언제 저게 되나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해주신다. 네. 계속, 계속. 아 잠깐만 저희 뭐 광고 듣고 올게요. <laughs> 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갈려고 <laughs> 누웠는데 그렇죠? 네. 괜찮으세요 지금 <laughs> 네, 네 좋아요 네돌보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투신하기로 마음먹은 상태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죠 음. 준 작가는 보이지 않고 일단 네 여튼 전혀 안 그리고 네 그랬죠 어, 어땠어요? 그때 지금? 네, 그때의 아. 생활 음. 어, 어떠셨는지 아우 그때 아우 파란만장 했죠 그아뭘그 <laughs> <laughs> <아우>, 뭘, 뭘. <laughs> 그, 아, 무슨 말이에요? 해야 알아서 다 하겠다면서. <laughs> 그...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지금 한대. 막 잠시 멍해졌어요. <laughs> 그 네.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보면 가야가 겪었던 일들 중에 여러 부분들이 본인이 아, 작가 본인이 네.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 대충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진짜 음, 비슷한가요? 뭐 때아아 아. 생활하셨던. 네. 예 아, 네. 반은 비슷하고 반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음. 학교 생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셨을것 같습니다. 그. <웃음> <웃음> Okay. <laughs> 어, 스스로 제...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긴 한가요? 아 <laughs> 나 이것 좀 별, 잘 못했던 것 같아, 라는 부분이. <laughs> 아유, 많죠. 아, 진짜? 요 네, 저 못한 뭐, 거 많아요. 어떤 거? <웃음> <웃음> 떠오르지 않는다. 네. <laughs> 잘 모르겠네. 당연히, <장인님>, 거기 <laughs> 네. 타지 생활 잘 하셨을 것 같아. 요잘 아 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보통 타지 생활을 해서 힘든 <laughs>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이잖아요. 음, 불안하죠. 처음 가니까. 그런데 네, 네. 그 막연함이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보통인데 음. 이 중에 가끔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음. 막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처음 한다. 처음 하면 뭐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 모르겠어요. 어떤 게그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있거든요. 음. 작가님 왠지 후자할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음. 처음 하는데, 모르지, 뭐. 극적, 음. 극적. 그쵸, 저는 더 힘들 걸 예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요. 음. 저는 어. 왜, 어, 영화 뭐 보면은. 어떤 걸 예상하고 가셨는데. 영화 보면은 왜, 미국 영화 보면은, 저 먼저 LA 컴피덴셜 뭐 이런 거 보고, 막 l a p d 들이막 때리고. <웃음> 그. <웃음> 총소리 나고 맨날. 총소리 나고 맨날. GTA, 내가 로스 산토스에 살고 있는 게 <laughs> 아니라. <아닌가? 웃음> 그니까, <laughs> 그, 그 뭐지, 아, 왜. 그 금발 금발 미녀들이 막 무시하고 아지나가는 아, <laughs> 아, 동작을 보면은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막아이이 포즈를 영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아, 아 되게 유튜브가 아니라서 너무 <laughs> 아 진짜 움짤로 만들고 싶어 <laughs> 그러니까요. 금발 아 여러분 이건 그 상상 속의 그 당시 가졌던 편견입니다. <laughs> 네. 알츠 아, 제가 제가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완전 콜드하고 <laughs> 냉정하고 나는 막 죽으리 돼 가지고 <laughs> 막 말도 잘못 하고, 네막 네, 막 파티 가가지고 구석에 있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더 <laughs> 상상하신 거야? 예. 네, <laughs> 엄청 최악을 상상했죠. 공양인을 <laughs> 사냥하는 막 집단이 밤마다 돌아다닐 것 같고.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laughs> 반이 아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기 길거리 가면 백인이 드물어요. 백인이 네, <laughs> 마이너리티예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저. 중국 사람이 거긴 차이나 음 타운이 굉장히 큰게 있으니까 l a 에 K 타운 있는 것처럼 중국 사람이 많은데 저 약간 중국 중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laughs> 중국 사람이 저한테 길 물어보고 부, 보통화로 <laughs> 그래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전혀 위화감 없이 음잘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뭐 영어 조금 못해도 다 못하니까 왜인지 음 모르겠지만 적응이 <laughs> 되었다. 왠지 왜? <laughs> 적응이 그러니까 <끝났다>. 적응 완료. <laughs> 어 그리고 음, 에, 에, 학교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어디서 그냥? 음. 네, 그냥. 삼 년을 한마디로 퉁쳤. 삼 년, 퉁쳤죠. 네. 네, 네, 네. 졸업하고 취업했다. 네, 졸업하고 음. 취업했어요. 그 애니메이션 작은 3D 애니메이션 회사에. 음. 저는 3D를 석사로 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급, 급단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뭐 쓰세요? 마야. 마야. 오, 오직 오 마야. 3D는 다 마야구나. 마야. 마야 사랑합니다. 마야 많이 쓰시죠. 그렇 맥스 안 써요. 네, 저는 우리. 소프트 이미지에 썼어요.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옛날이죠. 와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미... 어때요? 재밌죠. 아. 재밌는데, 그, 마야가 약간 소프트 이미지랑 비슷한 그, 아, 인터페이스라고 그렇구나. 했었어요. 그래서 맥스는 못따르겠어요 저도 네. 맥스 못 쓰죠. 전혀 네. 다르기 때문에. 예, 네, 전혀 다르서 네. 저는 맥스, 눈만 놓고 하고 바로 도망 나온 다음에 스케치업으로 갔죠. <laughs> 스케치업이 조금 어렵던데. 스케치업이요? 저 요새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마야가, 스케치업이, 네. 그, 오토바이 계기판이면, 네. 마야는 우주왕복선이에요. <laughs> 만질 아. 게 너무, 다, 너무 많아요. 그, 그 정도 접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뭐뭐 어, 뭐 스쿠터도 어렵긴 하죠. 어렵구나. 마야가 비싸잖아. 쉽지 아, 않지만 아, 아. 나 스쿠터 못 타는데. <laughs> 네, 네, 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다른데. 네. 아무튼 <laughs> 음. 아무아 마야 쓰신구나. 마야가 네, 너무 좋아서. 3D 애니메이션 회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 취업을 에이, 하셨습니다. 취업을 하고 인턴으로 취업을 하고 정직원으로 돼서 1년 다니고 그 회사가 망했어요. 아이고. 시즌 1, 2, 3리를한 문장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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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음, 그렇죠. 네, 아, 너무 궁금한, 너 궁금한 게 많은데. 어, 물어봐 주세요. 자체 압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디부터 무릎을 아 왜냐면은 아 지루할까 봐. 아 저는 그이후부터 궁금해요. 그 다음에 그럼 회사를 어떻게 가셔서 그래, 그래. 거기부터 음, 음, 아, 자, 오케이, 만화를 오케이 어떻게 아네 네, 맞아요. 하시게 만화 근처 근처도 네. 안 갔어. 듣는 분들 만화는 마음 속에 지금 청취자 분들 중에서 만화는 내가 많이 그렸고 마음 속에 있는데 난 음, 만화 음, 음. 덕후였는데 자연스럽게. 취업을 하게 되었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네. 네. 적응도 잘했고 음. 괴롭지도 않아. 음. 뭐 회사는 망했는데 음. 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감정이 퍼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만화는 좋아하고 여전히 잘 그릴 수는 있는데 직업은 다른 거다. 음. 그래서요. 회사치겠다 아, 네. 아, 저 너무 끼어들었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다시 빠지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자아주천한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니에요. 사실 반보 늦은 깨달음이긴 한데괜찮습니다 네. <laughs>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laughs> 너무 겸손함으로 네. 무장하신 분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이렇게 띄워드리는 게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너무 편하네요. <laughs> 아, 맞아요. 그. <laughs> 너무 편하다, 진짜. <laughs> 아, 그럴 것 같아. 딱 <laughs> 쳤습니다. <깜짝이야. 웃음> 네. <laughs> 네. 그래서 아이고. 회사에, 회사가 망했는데, 저, 저는 외국인이니까 취업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저는 취업비, 그 미국 이민, 그 당시 이민법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직업이 없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출국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 네. 칼 같아요, 진짜. 칼 같죠.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칭척, 불법 체류자로서 네. 지낸 기간이 며칠씩은 다 있어요. 어, 보통. 음, 맞아요. 그래, 그랬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안 그러면 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그때 당시 집세가 음이백칠만 어? 원이었어요. 네한 달에. 음. 근데 그거 싼 편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싼 편에요. 이2 7 0만 원이요? 지금은 그냥 보통 아파트먼트. 되게 좁아도터고그 네, 이베시... 돈으로 한국 오면. 그니까 뉴욕보다 더 비싼 곳이니까. 네, 저기 그어마어마면그니까 네. 어, 네. 끝내주는 데서. 네. 그래서 둘이 사는데 룸메 언니랑 한 사람에서. 예. 그 돈은 전혀 못 모죠. 으 음. 그... 그래서 취업을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이 직장에서 잘리면은 바로 홈리스 되겠구나. 음. 그래갖고, 어, 저기 좋은 자리 알아놔야지. <laughs> 뭐, 저 건물 뒤에 좋네. 이러면서 어. 침낭 항상 챙기고낭안는 데가 예, 그러니까. 샘플 쓰고 날씨도 좋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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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하면 홈리스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부터가 참.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저기를 찍어놔야겠다. <laughs> 저기 좋다. <웃음> <웃음> 며칠은 먹을 <laughs> <묵일> 수 있겠다. <웃음> 네, 네. <웃음> <laughs> 네, 아무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래서, 네. 직업을 해, 가져도, 기본적으로 돈돈이잖아요. 웬만한 음, 직업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회사 그래서 회사 막. 망하고, 통보를 받고, 어, 큰 났네. 카운트다운 가, 들어가잖아요. 네, 카운트다운 네네. 들어가고, 그, 게임회사에서 마침 자리가 비었다 어.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고, 저 여기에서 꼭 일해야 합니다. 어. <laughs> 라고 해서. 무서웠겠네요, 그쪽은. 네. <laughs> 저돈 얼마 안 줘도 좋아요.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laughs> 그, 법적으로 미니멈이 있어요. 이 음. 그 그렇죠, 그렇죠. 회사 방침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돈을 적게 받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막 열심히 어필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게임회사에. 어, 당 지금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 거죠? 네, 하루 만에. <웃음> <웃음> 하루 만에. <laughs> 네.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민 변호사, 그냥 싸우고, 막, <laughs> 너 리포트 하겠다고, 막, 그러고 나는 울고, 막, 그, 하, 아, 좀 힘들었죠. 이민 음... 그러니까 이, 네. 회사가 망했습니다. 네. 이게 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그날 이민 변호사랑 싸워서 고소당한 네. 위기에 처하고, 네. 다른 회사에 네. 취업을 문의한 다음에 취업이 된 거죠. 아, 그 하루인지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 한 주만에 일어난 확실히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도 네. 네. 저런 식으로 하면 욕먹는데. <laughs> 그러니까. 빠르다. 네네. 좋 <laughs> 좋은 거죠, 이건? 응, 좋은 거죠. 잘 됐죠. 네. 저는 생각해보면 저 운이 참 좋아요. 왜냐면, 음... 환율. 네. 또 엄청난 운이잖아요. 음. 뒤쪽에도 얘기하고, 네, 그죠그 음, 음, 음. 네, 얘기해보세요. 뒤쪽에도 다시 여쭤볼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듣고 있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한 50%의 확신이거든요. 네. 보통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음. 음. 굉장히 힘들었을 게 빤히 보이는 과정을 웃으면서 쭉쭉쭉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음. 본인 안에 뭔가가 있는데 자기는 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뭐지? 너무 궁금해요. <laughs> 뭐가? <분명히 웃음> 뭐 진짜 뭐가? <laughs> 그...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타고난 낙관성 인 음.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원래 좀 둔감해요 인 경우도 아, 맞아요.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음. 그런 사람들이 꼭 아나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은 순간은 금방 까먹고요. 맞아. 시간이 지나고 나가면, 나 운이 좀 좋았어요. 뭐 이러고 말아요. <laughs> 작가님 스스로의 캐릭터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유, 어, 제가 판단 어떻게 해요? 약간 좀 낙관적인 부분이 많다거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쌓아두는 타입이라고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laughs> 그게 두려움을 마비시키는 데는 최고의 <laughs> 네, 캐릭터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음. 작가가 되는 과정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마비가 되면 되게 수월하게 간다 는 느낌은 들어요. 아, 본인은 네. 남들이 볼 때는 막 홈리스 될 뻔하고 막 고소당할 뻔 하고 막이랬는데 본인은 <laughs> 네. 해봤거든요. 저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별로. 그, 예. 네. 선사시대 때는 제일 먼저 죽는 캐릭터. 음 그니까! 러현대 <laughs> 지금 무명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막집 문단속도 잘안 하거든요. 요새는 자동으로 어. 잠기잖아요. 미국 살 때는 키도 그냥 집에 어. 놓고. <laughs> 이러면 안 돼. 이러안 돼요, 진짜. 음 나는 좀 약간 안전불감증? 이런 네. 거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아, 네. 음. 뭐 제가 원했던 방향이랑 살짝 엎었다는 게.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 <laughs> 유명하게 저스트 미트가안 나오네요. 네네네네. <laughs> <laughs> 네네네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지금 아... 이제 하루 만에 벌어진. 아, 맞다. 네. 그래서 원더힐, 예. 원더, 원, 하, 이 교정을 해가지고 발음이 자꾸 새. 원더, 원더힐이라는 게임회사에. 원더힐. 예, 아. 원더 이라는게임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게임회사군요. 게임회사요 그게 저희 첫 지, 게임회사 직장이었는데. 네. 뭐... <laughs> 네, 여러분 지금 돌벼 작가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춘 작가고요. 게임회사 <laughs> 갔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애니메이터로 음... 어, 했죠. 그, 처음에는 왜,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어, 정원 꾸미기 게임을, 음...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제가 디자인하고 애니메이션 하는 그런 직, 그런 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됐어요. 음... 1년 후에. 제가 음... 들어가고 1년 후에. 너무 흔한. 약간 글로벌 네. 버전의 주공인 작가 네. 같기도 하고. 아, <laughs> 아, <laughs> <네네>. 아 타왕 <타개만? 웃음> 그,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굉장했어요. 제가, 음. 제가 아까 운이 좋았다 그랬죠. 그, 제가 졸업을 하고, 그 직업을 갖게 된 후로 환율이 1,400원이 됐고, 그날, 아, 그해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졌어요. 아, 네. 그때군요. 그때요 외환위기. 외환위기. 음. 지진 대지진. 네, 아.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건, 막 우울하고. 뭐 상가집 분위기. 상가집 분위기, 문 닫고 그. 폐업하고 음. 장난 아니었거든요. 뭐 자세한 분위기를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잘 몰라갖고 음. 그 리만버러스 사태 때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극소수를 I'm 제외한 I'm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음. 극도로 위축되고 불경계에 끝을 달리는 시기. 그렇죠. 딱 음. 뭐 완전 지옥도가 펼쳐지는. 그때 정말 세계 어. 망하는 줄 알았어. 아그죠 어, 어. 세계 네. 금융 망하나. 세계 금융 망하나. 전 세계적인 공포감. 하루하루가 음. 정말 긴장감, 긴박감이 음. 넘치는 미션이 그런 미션이 역사적인 <laughs> 그쵸, 그쵸. 금융적인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아, 그래, 그렇게 제가 와우 왜 와우 하시는 분들은 대격변, 아. 대격변 초반, 아, <laughs> 막 그런 게 집안 드러 나고 막. 이런.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웃음> <웃음> 와우에 대한 사랑이 <웃음> 넘치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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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임에 대한 사랑이 <laughs> 모든 게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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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운이 좋았다고 말했냐면은. 그전 해는 취업은 잘 됐지만 비자가 안 나오던 시기였어요. 음. 취업은 된 사람이 비자를 추첨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삼 분의 이 정도는 떨어져요. 왜냐면 음. 취업 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비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취업을 했던 그그해 비자 받았어요. 오, 그렇고 저는 엄청 한 번에 돼가지고 이제 다해결됐네다 해결됐죠. 음. 그리고 또 마침 거기서 망하고. 게임에서갈 때쯤에는 1년이 지나서 이제 경제가 차츰 그때 페이스북이 생겼고, 음. 어, 그, 제2의 닷컴 붐 음. 버블이 막 생겨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페이스북 게임이 한창 음. 그, 어, 어디였지? 징가랑 플레이피쉬랑, SNS가 아, 다 음. 나올 때잖아요. 네. SNS가 굶, 다시 막꾼 것처럼. 맞아요. 뭐, 네. 트위터. 그때그 그그 시기 때 나왔어요. 네네. 페이스북도 저페이스북의 탄생을 봤던. 음. 봤, 봤어요. 던봤그 음. 전에 마이스페이스였는데. 아, 맞아요. 맞아. 음, 그래서 아, 마이스페이스에 마이 들어가는 게임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마이스페이스가 점점 죽고 어, 망하면서. 예, 망하면서 페이스북으로 갈아타는 시기에 제가 입사를 해서 음. 페이스북 게임을 만들고, 어, 또 거기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샌프란시스코가 거쳤거든요 음. 그때 게임회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대중매체 중에 가장 음. 우리가 즐기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일상적인 것들이 SNS하고 음. 모바일 음. 플랫폼들이잖아요 음. 네. 그것들의 전, 초기 과정을 전부 다 겪으신 거네요 네. 미국에서 본토에서 네. 제가 그때 있었을 때 블랙베리가 가장 음. 좋은 핸드폰이었는데 음. 블랙베리 쿼티 자판 네, <laughs> 네. 그, 쫄깃쫄깃하고 <laughs> 오바마 자판. 대통령이 블랙베리 쓰는 거 보이고 예, 예, 예. 자판 되게 쫀득쫀득하잖아요 그외 알콩알콩 해 가지고 네, 네, 네. <laughs> 알콩알콩하고 네. 모르는 사람은 진짜 뭔 소리 하나 그그 그래 블랙베리가 <laughs> 장난 아니거든. 완전 시대를 풍미하던. 맞아요. 음.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되게 근데요. 근데 블랙 음. 블랙베리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블랙베리가 사람들이 쓰다가 아이폰이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그쵸예 근데 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폰을 <laughs> 그치, 쓰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그리먼브라스 더 사태가 터지고 모든 게임 회사, VFX 회사, 어, 드림, 드리스 어디였지? 하여간 그러니까 모든 거의 모든 회사가 문을 다 닫고 있을 음. 때 게임 회사가 그때서야 그치.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네, 거예요. 게임. 이제 딴 게임. 네. 얘기지만 나중에 네. 십년 뒤에 네. 역사책 같은 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은 <laughs> 업데이트 될거 아니에요. 네. 그때 가면 뭐 이렇게 약간 1492년, 콜럼버스 미국. 이런 것처럼 몇년 <laughs> 아, 아이폰 연, 나올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전과 달라서 이폰 음, 나온 그해 맞아요. 네, 근데 엄청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시기를그래서 네. 네. 네, 너무 빨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에서, 회사도 또... 신작가랑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네. 아, 금방 웹툰 나옵니다. 괜찮아요. 대망이라는 소설은 1건 끝날 때 주인공이 태어나요. 300, 4 0 0 페이지 짜리인데. 네. 아무튼, 네. <laughs> 그래서 카밤이라는 큰 회사에 가서. 카밤. 애니메이터를 했죠. 계속 애니메이터였군요. 계속 애니메이터. 음. 저는 애니메이션 너무 좋았어요. 그때까지. 음. 근데 그 카밤으로 가기 전에 제가 태권도장 등록을 했어요. 그때 음. 그때 막그 변호사랑 싸우고 막 음. 너무 힘들실때때 어, 한국으로 가야겠다 싶었는데. 어 그냥, 태권도를 배워볼까? 이럴 것. 구글에 태권도장 쳐서. 어를 하나 싸우고 나서라는 게 묘하게 연결되긴 하는데. 태권도장을 갔다고요? 네. 네. <laughs> 네. 한국이라고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음. 임시월이었나요서 <laughs> <laughs> 내가 싸우려면 태권도가 필요하지. <웃음> <웃음> 변호사 주소 어디야? <laughs>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네. 아니죠, 당연히. 그... 스트레스프리. 어, 네. 운동하고 싶어서 그냥. 네. 음. 가서 등록하고 태권도를 시작. 어, 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한 1년 하고, 제가, 아, 오렌지벨트? 아, 아니, 오렌지벨트. 네. 그, 세 번째 벨트를 따고, 어, 빠른데요? 예? 네? 빠른데. 1년에 오렌지벨트가 빠른가요? 어린애들에게는 빠른 게 아닌데, 네. 성인에게는 빠른데. 아, 그래요? 왜냐면 아 성인들은 뭐 주짓수나 이런 거 배우듯이, 아 가요. 어린애들은 네. 쭉쭉쭉 가요. 예. 네. 어차피 참... 가르쳐도 못하니까. 어른들은, 음. 다 네, 힘들어. 맞아요. 느린 거 아니에요, 저거. 음.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때쯤, 태권도가 너무 재밌게 시작해서, 어, 뭐지, 그, 제가 미국 생활 하면서 되게 쭈구려 했었거든요. <laughs> 음, 네. 그 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어, 너참 되게 밝고 당당하다, 음. 이 소리를 들었는데, 어, 그리고 되게 까불까불 했었는데, 미국을 가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어참 얌전하다. 예, <laughs> 네, 되게 어,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때도 본인이 알았어요. 아니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다네요. 음, 그때도 알았어요. 나 지금 예. 위축돼 있다라는 느낌. 엄청 예, 예, 엄청 위축돼 있었죠. 몇 음. 년에 걸친 그곳에서의 생활 동안 네, 네. 그래서 약간 위축된 느낌이다라는 걸쭉 체감하고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뭐 4, 5년 그렇잖아. 동안. 음. 네. 예, 네. 네, 그래서 한껏 위축돼 있고 몸도 안 좋고 이제 뭔가 마음이 막 되게 작아, 작아지고, 음, 음좀 전체적으로 멘탈이 약했던 시대 때, 음. 그때, 태권 도 등록해서 1년 하고 나니까, 1년 후에 제가 되게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네. 회사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제는 막 사람들도 많이 사귈 수 있게 음. 되고, 근데 이게 오직 태권도의 힘이었어요. 아, 되게 웃기다, 오. 이러면. 아니, 근데 이게. 덕후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이게 <laughs>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운동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불나고, 네. 이런 얘기를 약간 좀 뭐랄까. 식상한 조언 취급하는 그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가면은 조언이니까 잘안 들릴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지금 약간 위축돼 있다. 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년째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라는 음, 음, 음. 자각을 음, 음, 음. 하는 그 순간하고 네. 그 직전까지는 완전 다르거든요. 음, 네. 아, 나 데뷔 준비한다고 졸업하고 계속 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몰랐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내가 좀 위축되었던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 되게 많은 게 달라지는데 음, 네, 그렇죠. 자기 객관화라고 할까 음, 아, 그게 있으셨군요 네. 보통 어렵군요 이게 아 그런가요? 네, 아, 보통은 아, 자기가 그 위축되었거나 우울하다는 걸잘 모릅니다 아,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다가 음, 통과하고 맞아. 나면 아 내가 그때 그랬네 이렇게 음, 되는데 그럴 있겠다. 그거를 자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운동을 해볼까 해, 해맑게 태권도장에 갑니다 이런 <laughs> 다음 스텝이 나와요. 네 음, 자각이 안 되면 다음 스텝이 안 나와요. 음. 계속 만화만 그리다가 네. 우울해지고 음. 자각이 중요하죠. 그죠. 저는 우울, 우울하기도 했고, 어,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음. 음. 왜, 몸이 좀안 좋으면 음. 짜증이 그쵸. 많이 나잖아 아플 때 짜증이 그쵸. 훨씬 나잖아요. 그래서 전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나 진짜 피곤하다고, 항상 어. 피곤한 왜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생각해도 음, 그때 몇분 작가인데 도 <laughs> 아, 그러네요. 마감 의절은 네. <laughs> 그렇고 근데 태권도를 시작하고 제가 그말을안 하게 되고 음. 제가 비이 있었는데 비혈도 없었죠. 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유진호 신앙간증인데. <laughs> 어, 진짜. 에이, 나 정말 그래요. 나 태권도 예찬. 태도 예찬이 지금. <laughs> 그래서 이거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오. 이그 저가 태권도에 너무 빠져서 음. 어 만화로 남겨봐야겠다 음. 이, 이 나의 일기처럼 이 좋은 태권도를 왜냐면은 처음엔 제가 와이트 벨트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어, 흰 띄었을 때 기분을 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 익숙해지니까. 네. 그때 설레고 처음 시작해서 너무 재밌었던 음. 거를, 어, 안 잊어버리게 남겨놔야지. 근데 나는 그림 잘 그리니까. <laughs> 그림으로그래야지 어, ]다. 만화 그려야지. 만화를 시작했어요. 나 너무 궁금해요. 네. 그, 미국으로 가고, 학 한국에서 애니메이션과 졸업, 네. 미국의 애니메이션 석사, 네. 취업, 네. 그 다음 취업, 요 기간, 요 기간 동안 네, 네. 만화는 어땠어요? 튼틈이 그렸어요? 아니요, 전혀. 전혀 음, 안 그렸어요. 전혀 안 그리시다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쵸. 저는 너무 시열, 아, 치열... 시열하게.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아, 이거 태권도 배우는 이 기록, 이, 이 느낌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해서 만화를 좀 그릴 때, 네. 예전에 한사 만화를 그렸을 때랑 비교해서 약간, 음. 테크니컬한 부분이나 손은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음. 엄청 어색했어요. 근데 그거 별로 문제 안 됐죠. 음, 조금 되긴 했는데, 저는 그게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 스토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저는 그제 그 마음 제가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남기는 게더 중요했기 음, 때문에 음, 그니까요. 네. 만화 못 그거예요, 그리는 그거. 기간이 몇 년이 돼도 <웃음> <웃음> 어떻게 그리는지 옛날에 한번 해봤으면 <laughs> 네, 뭘 그릴지만 나와주면 다정한 <laughs> 네. <laughs> <자정이랑> 것 비슷해요. <laughs> 엉망진창은 일어하긴 한데 할 얘기가 있으니까 계속 그리게 되겠든 <laughs> 반대가 되면 만화를 못 그리게 되죠. <laughs> 계속 음. 손은 달려놨는데 뭘 그리는지 뭘 <laughs> 그리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이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껍데기로 잘웃 쓰신다. 아, 어, 어, <laughs> 어, 껍데기 아닌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데 아니에요. 네, 네, 아주 아,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배도 올리기 시작해 했 돌배 보트 나오나요? <웃음> 왜 웃으세요? 돌배 보저 웃으면 무섭다. 아, 유 그, 배도 그 배도 네 그때 회사에 신티크 음... 어, 얘기해도 되나? 액정 타블렛? 네네. 지상파도 아닌데. 아, 네네네. 저희 다 얘기합니다. 막으면서 네. <laughs> 광고 줄 것도 아닌데. <laughs> 신티크가 있어서 마침 회사에서 남아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주말에도 막 가가지고 회사에 와. 혼자 있어. 듣지면 안 되잖아요. 듣기가 안 돼요. 나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듣기면 음. 너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러냐어 음. 진짜. 법이 어긋나잖아요. 음.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들으면안 어, 되겠다. 그그 어? 그 회사에서 아니.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살, 살 설마 번역해서 들을까요? <laughs> 아, 트로스쿨이 그런 방송이 <laughs> 그런 아닙니다. <것은> 아니라서. 네. <laughs> 그리고 그 회사 망했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인데 이렇게. 떠요. 아니 좋게 망했어요. 합병돼서. 아, 니 어, 어, 네. 근데 네. 그래서 신티크로신티크로 <laughs> <신트크루. 웃음> 밤에 밤에 공부하고. 예. 회사에서 남아서 늦게까지 하다가 집에 가고 주말에서 나와서 하고. 네이버 웹툰 에 도전에 이렇게 올렸죠. 네. 으흠, 그래서 그거를 어몇년 네, 했지? 2년 했나? 네. 와 대단하시다. 그냥 회사 그래. 다니면서. 네,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그때 네. 기록을 남겼던 게2 년. 그게 그, 아, 배도 때세판 시도 화랑거였어요2 년이었나? 내가 확실히 기억... 아 모르겠어요. 도전만화 1 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도전만화에서 네. 얼마나 있다가 배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 아. 도전 만화에서 배도까지요? 그거는 음, 몇, 개월? 음, 네. 몇 개월? 몇 개월이었던 도전, 것 같아요. 그 배도까지 네. 합쳐서 1, 2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음. 저도 관심이 없으시군요. <laughs> 아니, 저는 숫자에 약해요. <laughs> 작가 됐는데 뭐. 뭐 아, 작가 됐는데 뭐. 했네, 뭐. <웃음> <웃음> 그래서 배도에서 하다가 저는, 음, 어, 이거, 저는 그때 웹툰이란 존재를 그때 서서히 알고, 이제 아마추어들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이렇게 웹으로 올릴 수있 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으니까 음. 그거 궁금했거든요 음. 그냥 나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요 네. 다시 아까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네. (7살) (8살) 때 네. 내가 좋아서 그리고 누구 보여주는 건 관심도 없어요 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네. 너무 행복했던 거 기록으로 남기는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은 네. 불특정 다수가 다 와서 음. 보는 도천만 아. 원에 올립니다 네. 이 음. 간격은 저에게 굉장히 큰데 음. 이때는 본인을 위한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었나 보죠. 음, 네. 그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제가 그렸던 작품이 저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베도라는 존재를 알고부터 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위해 그리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나누고 싶은 영화 예. 음, 본인이 너무 좋았으니까. 에. 마치 사람? 간증하듯이. 음. 음. 아, 이거 좋지 않아? 그러면. <laughs> 제가 맨날 맨날 영화, 아, 어, 이렇게. 젤다가 나왔다. <laughs> 영어. 에. 에. 태권도를 영업하고 싶죠 그니까, 이 태권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더 나가면. 에. 특히 태권도라거나 특정한 에. 장소에 대한 영업이 아니라,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그 체험. 그 그때의 설렘. 네. 이런 네. 어떤 체험감을 예. 영업하고 싶다. 예, 공감할 맞아요. 저는 태권도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면은 막. 꺼지라고 그러니까, <laughs> 만화로. 머리가 씩씩. <슥슥. 웃음> 네. 그만 얘기해. <laughs> 만화로. 만화에서는 네. 볼사람마서 보니까. 그니까요. 예. 음. 네. 그리고 그림도 있고 <laughs> 스토리도 있으니까 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음. 태권도장을 더 많이 등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와. 올리게 됐죠. 덕심에서 출발하셨어요. 덕심에서.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태권도 해요. <laughs> 나랑 같이 해요. 나랑 같이 해. <laughs> 스파링해, 스파링 스파링. <laughs> 가끔 되게, 할 말이 없을 때가 가끔 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네. 그, 맨날, 그다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수능 만점자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구경수 위주로 교과서 공부했어요. 미치 주네. <laughs>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기 전에. 네 그냥 너무 교과서적인 말을, 너무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딱히 추가로 뭐할 말이 없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음. <laughs> 어, 돌배 작가 님 얘기 듣고 있으면, 만화가 좋아서 그렸고 음. 그리고 싶은 게 생겨서 다시 그렸고 음. 그걸 나누고 싶어서 그렸고 음. <laughs> 나누고 싶어서 온라인에 올렸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게 만화를 그린다는 행동에 진짜 의미라고 저는 되게 보거든요. 음. 예를 들면 저는 칭찬받는 게 좋아서 만화를 써먹었고 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만화를 써먹었고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만화하고 나의 관계가 아. 계속해서 위성처럼 좀 겉도는 시기를 음. 반복했다면 음. 너무 너무 솔직하게 만화하고 관계를 딱딱딱 정립해 나가세요. 음. 난 이게 재밌고 나누고 그런가요? 싶어서 만화를 통했더니 사람들이 음. 보더라. 음. 작가가 들었는데 이 정도로 담백하고 솔직한 과정이 있나? 음. 놀라워요. 음. 놀라워요. 대사가 드물어요? 이런 분들이? 그쵸. 아, 드물죠. 네. 저는 다른 작가분들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보통은 음. 두려움 네. 때문에 드물어요. 해도 될까요? 두려움도 있지만. 음, 네. 내가 가끔 잘 안타까워하는 게 어, 지금 하고 있는 걸 관둬야지 만화를 그릴 수 있어라는 압박감이 두려움을 아유, 주기도 하고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라는 압박감이 음.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 하니까 재밌네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쎄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그리게 되는 거고 음. 지금 그 증거가 여기잖아요 <laughs>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린 게 음. 2017년도 오늘 우리 나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러모로 되게 느끼는 거많습니다 네. 좀, 아, 그래요? 그, 그,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듣기 좋겠지만. 네, 악담할 절대. 거리가 없습니다. <laughs> 아니, 정말 아, 정말 대단해 아, 보이시는 네. 게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기간을 지나와서 음.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음, 육체적으로 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 주말에도 쉬지를 못하고 네. 계속 회사 나가서 아무리 즐거움이었다라고 아. 하지만 그 음. 이것도 되게 좀, 아, 아. 예, 놀라워요. 그 제가 생각해 보기는 태권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체력적으로 엄청 어. 좋아진 거예요. 네. 안 피곤해졌어요 그때부터. 아 진짜? 네. <laughs>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운동 하자 애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체육 시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화장실 마, 가서 그림 그리고 네.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피곤해지지 않으면 다 가능해. 네. 네. 근데 지금 은 운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게 변하셨어요? 좀... 네. 지금은 어... 저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그림 안 그리고 운동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 치때그거 <laughs> 아, 재밌겠다. 고 싶다.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음. 그렇고 저는 지금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만화가가 지금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약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뭐를 원해가지고 뭐가 되면 그게 꼭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네. 만화가가 좋아 만화가 좋아서 만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만화는 그냥 뭐좀 하기 싫고 이제 운동하고 싶다. 음. 근데 이 생각을 그때 학생이었을 때는 분명히 안 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쵸. 자기에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솔직한 거잖아요. 음. 내가 지금 재밌는 걸 하고 싶어. 이게 네, 음. 돈을 네, 벌어주니 고맙긴한데. 네. 고맙긴 네그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거 해볼게.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음. 두려움이 없어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도전 만화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벌어질 일을 알잖아요. 좀더 음.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이제 좀아 나도 웹툰을 그려가지고.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다라고 음. 생각이 막연하게 들, 들고, 혹시 내가 준비를 해볼까? 10년 정도 내가 그리면, 음. 어쩌면 내가 만화로 돈 벌어먹지 않을까? 라고, 음. 10년짜리 이상적인 목표. 계획을 음. 세우기 음. 저는. 마음 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목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믿어요. 10년 동안 뭘 하면은. 그쵸. 네. 할수 있어. <laughs> 네. <수> 네. <laughs> 꾸준히 버티면. 네. 그니까. 러 노는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그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년 계획을 가지고, 예, 10년 후에는 만화가가 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차근차근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그때가 언제였지? 대충 역사는 2013년, 네. 14년 정도? 음. 근데 생각보다 빨리 네이버 웹툰에서, 3년 걸렸네. 음. 예, 음. 2년, 3년 정도에, 저는 10년 개혁이었는데 2년 3년 걸렸으니까 저한테는 엄청 빨른 빠른, 빠른 거죠. 보통 네. 그래요. 근데 음. 2년 1년 계획하면 3년까지 음. 못 가는데 10년 그러니까. 잡으면 훨씬 빨리 되거든요. <laughs> 음. 그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돼. 네. 길게 잡으면 좀 그렇죠. 그전에 다를. 안, 안 지쳐.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때 음. 아직 회사 다니고 있다가 네. 많... 이거도 궁금해요. 몇푼작가로 음. 어, 뭐 한번 해볼까? 10년 네. 정도 해볼까?라고 마음 먹게 했던 네. 계기 는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네. 계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음. 보러 오던 네. 독자들이 영향을 끼쳤나? 아...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 네. 댓글을 다네 네, 저는 엄청 신났어요. 음... 그렇죠. 네. 왜냐면 독자가 생기기 전과 후가 전 되게 다르다는 믿음이 있는데. 아 그러네요, 음... 진짜. 막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네, 조승연 답정 노였습니다. 어땠어요? 어, 어, 좋았어요. 저는 어, <laughs> 내가 좋아하는 <laughs> 솔직해지기로 했어. 조배 <laughs> 아... <laughs> <laughs> 작가님을 따라서 솔직해져야지. 답변을 <laughs> 습니다 어땠어요? 대전 <laughs> 만화 배도에서 진짜 생겼을 때. <laughs> 맞아, 맞아. 저는 그 전까지는 되게 중이중이한 만화를 그렸잖아요. 네. 중, 중학교 때? <laughs> 안 봐서 모르지만, 뭐 그래서 오신네. 그때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는 만화였잖아요. 음. 그래서 좀, 좀, 척을 많이 했어요. 음. 어, 좀, 다른 사람이 된 척? 뭐. 음. 멋있는 척? 멋있는 척? 음. 되게 굉장한 척? 그래서 음. 그 만화를 보면은, 아이, 진짜, 이, 좀 되게 죄 섭. <laughs> 근데 <웃음> 네. 제가 샌프란시스코랑 가는 그 그릴 때제 마음을 무조건 솔직하게 그리자. 음. 왜냐면 이건 나의 일기니까. 네. 그니까 내가 느꼈던 마음을 정말 가감 없이 미와 음. 하나도 안 조금 들어갔나? 어쨌든 미화 하나도 없이 솔직 담백하게 말투도 왜 번역 번역체도 있고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영어니까 음. 한글로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그 생각에서 저는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만한 말투로 음. 번역체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솔직하게 만화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되게 저는 새롭고 신기했죠. 그 음. 경험이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더간게 뭐냐면, 네. 그 독자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는데 응, 심지어 응, 그게 응, 약간 응, 응. 솔직하게 내 얘기를 그래야지 그랬는데 응. 독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응, 응. 어, 사람들이 내 만화를 좋아해 주네 응. 라는 느낌을 더 넘어져서 <laughs> 나를 인정해 주네 라는 느낌이 응. 좀 약간 그랬어요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엄청 강요 네, 저는 그 만화에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음. 저를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친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해한예예예 음. 네, 네, 네. 독자라는 존재는 참 무서울 때도 있고 겁날 때도 있고, 이해가 안될 때도 있긴 하지만, 음. 항상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 맞아요. 야, 요런 만화인데 보러 온단 말이야? 네. 음. 사람들. 처음에 잠깐, 돈이 썩어나나? 라 생각했다가, <laughs> 아니야, 뭔가 남아도다. 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나 보다. 음. 그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마움이 음. 좀. 엄청 음. 음, 고맙죠. 시간을 내가지고, 내 만화를 보고, 네. 댓글까지 남겨준다는 게. 네, 음, 그 음. 그래서 뭐, 아유, 댓글 많이 받았죠. 막, 100개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고. 맞아요. 도전 음. 배도에서 이제 그렇게 받으면. 음. 숫자를 보이니까. 음. 그 사람들이 그리, 눈에 보이니까 달라지죠. 그래서요? 음.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냥 막 계속 그렸죠. 10년이다! 그 10년! 10년 뒤에 다, 다 죽었어! 10년. 이러면서 그리고 있는데. 네, 근데 네이버에서 월, 연락이, 연락이 와서 왔다. 연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퉁쳤네요, 뭐? 그냥. 네, 퉁쳤, 통처... 예? 네? 어? 누구한테 네. 연락 왔어요? 아, 아. 맞죠 이해해 아, 네. 네. 주세요. 어, 네. 역시 선구안이 좋으셔요, 그분이. 음, 그러니까 그 선구안 되게 좋아요. 선? 뭐가 좋다? 그분이 선구안이, 선구안이 좋아. 되게 좋아. 아, 아 선구안. 저, 아, 저 그분이 이렇게 <laughs> 네. 연락했다는 말을 들은 작품들 보면 하나같이 다와 진짜 나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아, 좋은 작품요 아. 음,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 그렇죠, 음. 대단한 분이죠. 네. 아무튼 음. 연락이 왔을 때 어땠어요? 너무 궁금하다. 좋았어요. <웃음> <웃음> 아, 제가 그때 마침 한국에 있었거든요. 어, 잠깐 들어와서 잠깐 휴가? 3개월 네. 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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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주 휴가 내 가지고 네. 가족들 보러 1년 에한번 오는데 마침 왔는데 그 한국 도착하고 그다음 날 이메일이 와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미팅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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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기억나요? 예. <laughs> 그렇고 얼떨떨하게 이제 사인하고 와 음. 멋지다 시작했어 이렇게 네,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얼떨떨하게 사인하고 에이, 이렇게 사인하고 그리고 다시 네. 하, 미, 미국은 돌아가지 않았나 보군요 돌아가셨 거아갔어요예 <laughs> <거 아니에요? 웃음> 네. 네, 돌아갔어요 좀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궁금해요 네 퇴사를 바로 하지 않으시고 아, 병행을 하셨잖아요 병행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는 이제 만화가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만 해야겠다라고 아. 생각이 드셨을까 그 전에 일단 연락하실 때몇 터까지 네.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많이 나왔죠. 언제 아, 그거 들더라 회사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제가 세이브가 엄청 많았거든요. 나었으면 응, 음, 그렇고.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어럼 아, 뭐. 돈차피 <laughs> 그린 걸고. 거. 예, 음. 돈 준다니까. 오버랜드. 그렇 아, 신난다 이러고 그거 야금야금 깔가 먹으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완결을 했죠. 네. 완결할 때까지는 아, 회사를 그 다니고 있었어요.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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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왜 웹툰 작가로 전향하게 됐냐면은. 어 왜가서 잘렸어요. <laughs> 아, 러면서 <그래서> 반전이다. <완전히> <laughs> <laughs> 갑자기 <슬픈 웃음> 또웃으면서하시네어 근데 가 옮겨갈 곳 만들어놨는데 잘리면 슬프진 않아요. 저는 괜찮죠, 좀그 음... 이제나 저제냐 언제 그만두지? 이러고 어...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저는. 네. 근데 그만두면은. 하가만썸 뭐, 탔어요. 헤어지고 에, 에, 에. 싶은데 차줄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고. 간두면 기다지만되지않 아니요, 그냥 간두면 <laughs> <laughs> 퇴직금 안나와요 아, 잘리면 퇴직금. <laughs> 아, 그렇지. 리면 아, 퇴직금 나오거든요 그 맞습니다. 회사가. 다른 아, 넥슨에 병합됐어요. 네네. 아 네, 그렇고 그 팀이 완전 음, 다 음.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완전 땡큐죠. 왜냐면은 설계 음. 구조조정 속에서 모두 우는데 혼자 속을 웃었시켜요 <laughs> 정말 그랬어요. 갖고 다 어,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아, <laughs> 나, 다들 막 심각해 가지고 있는데, <laughs>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음, 난갈 난 곳이 난, 있고, 난 어, 난 나, 퇴직금도 받고, 응. <laughs> 퇴직금이 엄청난 아유 샌프란시스코 퇴직금. 제가 오래 다녔으니까 그 네. 회사에. 그치. 그쵸? 야. 그리고 또... 괜찮은데요. 괜찮죠. 자기들 준비 충분히 할수있겠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네. 두달 동안 월급 주고 그치, 그치. 안 나가도 맞아. 되고 퇴직금도 받고. 그또 내가 미국에다 뽑아 먹었네. 다, 다 뽑아 먹어. 다 쪽쪽 어. 그냥 <laughs> 그 회사 신티크도 쓰고 막. <laughs> 아나 돌배 움짤 나한테 보겠어 돌배 움짤. 표정이나 네. 제스처가 너무 찰져요. 미국식이에요. 어, 되게 아메리칸 제스처. 어 <laughs> 아, 아, 지금 이거. GIF로 돌베움짤 만들고 싶어. 만고 <laughs> 간직하고 싶어.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아, 중에 예능 같은 데나가셔갖고 음. 카톡 이모티콘으로 발매. 진짜. 돌배움 간직하고 음자야. 싶어요. 간직하고 싶어요. 아무튼, 아무튼. 간직하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예. 네. 네. 어. 그게 이제 2008년? 음. 9년? 아니죠. 2015년? 2016년? 아, 이거났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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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laughs> 그, 그 상태 제가 샌프란시스코 화랑가는 완결 2주 전에 해놨는데, 그, 그니까 같은 같은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 화랑간도 끝나고 회사도 마침 잘려가지고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음 완결도 하시고 완결도 하고 회사도 퇴사하시고 예, 예, 예. 예. 그리고 돈은 나왔고 야, 신나게 놀았어요. 한2주 그 동안 정말 어, 좋으셨겠다. 미친 듯이 좋았죠. 진짜. 네, 음. 부러워하는 표정이 느껴지세요. 네. 너무 부러 아, 음.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막 김치 담그고 집에서 <웃음> <웃음> 시간이 남아도니까. <laughs> 뭐라 할까 하다가 김치를 담그자 네,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을 수는 없어 보통 <laughs> 이 정도로 시간이 많기는 어렵거든요 <laughs> 신작 게임 없나 하다 뭐뭐 하고 나중에 할게 없으면 김치 담그고 <웃음> <웃음> 야, 그거까지 가셨군요. 네, 거기까지 갔어요. 아, 너무,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근데 부지런하시다. 그때... 그래도 한생각 어, 그래도 계속 여유가 있으면 종류별로 담그거든요. <laughs> 담그고, 그때 만든 어, 배추김치. 담그고. 아무튼 그래서. 음, 그래서. <laughs> 야, 너무 좋았겠다. 좋았는데 3주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 뭐가 불안해졌 그러니까요. 왜 불안하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은 이래요. 어 심리학가니까 잘 아시겠네. 그 제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음, 저는 그쵸. 정말 열심히 음. 했거든요. 유학 때부터 저는 아, 정말 제가 후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미친 듯이 일하고 뭘 계속 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버나우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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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관성 있잖아 달려가는 예. 관성이. 근데 살, 더 달려가야 될것 음, 같은데 아무것도 맞아. 없으니까 이 미친 듯이 불안감이 느껴지고 이해합니다. 예, 그죠. 음. 그왜 그, 은퇴한 아빠 마음, 음. 이런 게 들어가지고, 살짝, 아 그, 좀, 공허해졌어요. 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고, 한국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한국 갔어요. 음. <laughs> 정리하고. 네. 네. 괴로 선녀전 연재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불안함이 있진 않았죠? 어, 네, 저는 지금은 없어요. 제가, 음. 저도 약간 그런 거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게, 음. 약간 자기 좌표를, 음. 좌표를 인식, 이렇게 느끼고 있으려면, 음, 음, 음. 등이든 발바닥이든, 어딘가가, 디 벽이든 바닥이든, 어딘가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음. 네, 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져서, 이렇게, 아무 데도 몸에 아무것도 안 닿아있으면, 네.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지, 공중에 떠있는 건지, 물속에 음, 있는 건지 를 모르는 느낌이 에이, 딱 오는데, 맞아요. 그때 두려운 이유를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두려운 그래요? 이유가, 에이. 만화가라는 확실한, 확신, 자기 확신이 들기 전 단계에 저는 그랬어요. 음, 지금은 음, 완결하잖아요. 음, 음, 네. 일이 없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빈둥하다가 그리고 싶은 게 떠오를 거고, 스토리를 어떻게 짜고 고통스럽게 해서 언제 하겠지. 네. 몇 바퀴 돌려보니까 이게 네. 보여요. 네. 그러면 그 공중에 떠 있는데 좌표가 잡혀야 되죠. 아, 나만화가니까요 어. 기간이 또 얼마나 가겠구나 이렇게 다 나와요. 네. 음. 근데 초보, 초반에 안 그랬거든요. 어, 네. 그게 약간 자기 정체성 확신 같은 거. 같아요. 음. 난 작가다랑. 작가가랑 인 아.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저의 경험이긴 했는데 작가님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음. 정말 저도 알고 싶네요. <laughs> 근데 워낙에 많은 일을 계속 시간을 쪼개면서 하시고 계셨잖아요. 네, 몸이 네. 바쁘고 있었었는데 네. 갑자기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끝나면 당연히 네.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시간을 쪼개서 네. 태권도를 다니고 이게 되게 익숙한 네. 삶에서 네. 갑자기 뭔가 일할 거리가 갑자기 없어졌을 네. 때 근데 저도 약간 작년 말에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거예요. 어, 맞아요. 예, 네, 그냥 어 뭐지 이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네. 별 생각이 나드는데 이게 이 불안감이 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갑자기 내가 이상해진다. 어왜 이런 감정이 들지? 음. 라는 음. 생각과 함께 어나 분명히 쉬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며칠 동안 쉬는 기간에 그렇게 제가 너무 마음이 이상한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개인적인 가설은 저도 있거든요. 네. 음, 그 가설이니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저 S 있을 때 그런 곡치로 쓴 기억이 나요. 저 음. 개인적인 가설이입니다. 가설. 저의 네네 네. 네 그사람 네. 그 이렇게 친구들 만나 보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주로 주변의 의견도 물어보고 음.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보고 요런 식으로 좌표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일을 할 때나 음. 누굴 만나고 있을 때나 이러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음. 나의 좌표의 기준을 자꾸 나, 자기한테서 이렇게 좀 발견하려는 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네. 요쪽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원래 안 불안한 것 같아요. 음. 아 자기 안에 좌표가 있는 사람들은 음. 네. 음. 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러네요. 내가 음. 어떤 사람이고 뭘 음. 좋아하고 음. 뭘 싫어하고 음. 특히 어떤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야라는 좌표를 안에 갖고 있으면 음. 나에 대해좀 이해가 좀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아, 하고 그치. 있어도 <laughs> 근데, 근데 좌표가 바뀌 있잖아요. 네, 나는 회사, 나는, 맞아, 나는 맞아, 어디, 맞아. 어디 다니는 과장이야. 나는 네. 어느 학교 몇 학년이야. 그래, 그래. 난 누구의 그 아빠야. 요게. 하면, 작가님, 가야가 그랬잖아요. 어. 가야가 주변에서 인정받고 네. 싶, 주변에서 기대한 거에서 네. 막 충족을 시켜줬을 때. 네. 아, 충족을 시켜야만 하는 그 강박이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예, 충족을 음. 못 시켜줬다 생각했을 때막 불안하고 힘들고. 음. 기준이 약간 뭐 바뀌는 거. 그거랑 있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마다가지만생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독자들, 만 보면서 그려왔던 사람들은 음, 가끔 가다가 어. 독자가 없어지면 네. 되게 불안해요. 예를 들면, 연재처가 음. 없거나, 근데 블로그에 댓글 기능을 없애거나, 음. 이런 식으로,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음. 매번, 매번 반복하는 말이죠, 웨톤스쿨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자기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음, 그러게요. 어, 오늘 음. 돌배 작가님 인터뷰는 되게 여러 가지 층위에서 참고가 그러게요. 많이 됩니다. 오, <laughs> 저까지 네. 힐링되는 시간이네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 편집을 스스로 해주시면서 꽤긴 시간의 얘기를 일곱 네. 살 네. 때부터 해서 거의 한, 거의 30년의 네. 이야기를 거의 1시간 40분에 걸쳐서 쭉 해주셨어요.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네. 자, 계룡선녀전.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1년 느낌이. 정도 되셨죠? 네. 음. 좋아요. 재밌어요. <laughs> <laughs> 역시, 운동으로 <laughs> 체력이 되게 아유, 많이 봐주세요. <웃음> <웃음> 되게 슬 밀어놨네요. 많이 봐주세요. 계속 이제 직업적으로 만화를 그리는 게내 직업이다라는 자각은 좀 생겨요? 아니면 여전히 재밌으니까 하는데 돈이 벌리네 정도예요 아, 그건데요? 이제는 조금 직업적으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음,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음.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요. 불안해진 부분이 혹시 있나요? 음, 불안... 그때와 다르게? 아니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진 않아요. 음. 바쁘, 그러니까 바쁠, 바쁠 뿐이지. 음. 웹툰은, 웹툰을 그린다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불안한 거든, 내 아, 인생에 대한 거든 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과 지금 분명히 어떤 게 달라졌을 텐데 음, 네, 첫 작과 차기 작도 다르고 네, 입장도 네, 다 달라지잖아요. 네. 변화가 조금씩 있을 텐데 네. 변화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중에서 어, 불안해진 것, 두려워진 것이 네,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구나. 우선 그때는 샌프란시스코 네. 화랑간을 연재하실 때는 네. 어쨌든 적이 있으셨잖아요.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어. 아, 내가 그렇죠. 이거를 못하더라도 나는 이 회사에 다니면 돼. 라고 하는 아, 어떤 안정감이 음, 좀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사실 그 프리랜서의 개념이시니까 그쵸?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불안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네. 음, 지금은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음. 어.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 저는 음. 그 알렌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네. 보면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정의하잖아. 항상 사람은 불안한데 음. 어 이게 불안이. 그 대상이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음, 그냥 불안한 음.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불안하다고 느낀데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음. 조금 들어요. 근데 예, 예술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근데 약간 대상이 없는 음. 불안함, 막연함에 예, 대한 불안함. 막연함. 막연함. 예, 예, 예. 가장 익숙한 풍경이죠. 음, 막연해서 음, 불안하다라는 음, 음, 말이 음, 음, 이쪽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쪽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도 담보해 주지 않는 음.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참고할 건 있지만 정답은 없는 네. 루트를 걸어가고 있는 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네 풍경처럼 보고 있죠. 막연하면서 <laughs> 오는 불안감. 네, 그러니까요. 어, 달라진 달라진 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현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삶. 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 언제? 너전 <laughs>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항상 세프라치스가 화난건 이전과 아 저는 매년 제 자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음. 많이 음, 모르겠네요. 뭐가 달라진 거는 늙었다는 거. <laughs> 아, 몸은 좋아졌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운동은 괜찮아요 부럽네요. 힘들어. 운동, <laughs> 네. 운동 열심히 해서. 네. 식상하게,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laughs> 네. 아니다, 요 질문 나중에 할까? 일단, 오늘 참관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질문 오늘 와주신 하나씩? 분들. 네. 뭐, 자기소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네. 직접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 일7학번 정수지입니다. 저는 사실 작가님한테 여기 오기 전에는 물어보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네. 들으면서 다 해답이 돼가지고, 뭐를 물어보고 싶었어? 뭐, 연출이나 스토리나 아니면, 네. 뭐, 만화 그리실 때, 뭐, 네. 주관적으로 재밌다, 재밌게 그리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사람들의 객관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리는지 그런 것도 다 궁금하셨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만화 그리실 때. 네. 정말 재밌게 그리셔,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다 해답이 됐고, 그냥. 아하. 벌써 대답도 네. 안 했는데, 해답이. <laughs>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어, 스타일, 제가 요즘 스타일을 찾는데 좀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일 찾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어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 스타일이라 하면 뭐 얼마라는 거죠? 그림체그림체 본인의 색감? 아, 색이나 뭐. 아, 고, 고민 전혀 안 했는데 아, 진짜. <laughs> 네,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어요. 아, 아니면 음. 그래또 연출 공부는 네. 또 어떻게 하셨는지. 아, 연출 공부요. 저는 음, 스토리보드 수업을 들었거든요. 음. 대학교 네. 아, 어, 대학원에서 음. 그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는 영화 쪽으로 살짝 음. <laughs> 만약에 직업을 얻으면 영화 쪽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화 쪽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배웠던 음. 연출 같은 거, 카메라 음. 어, 그리고 캐릭터 잡는 법?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어,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저는 15학번이고, 이제 곧 복학하는 휴학생인 백은선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도 질문을, <laughs> 어, 한, 한두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웃음> <웃음> 어, 그, 아까, 이제, 팟캐스트 내내 스토리 쪽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가님의 개그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계룡선녀전에서 뭐, 아테네 학당에 비유해서 그런 개그 씬이 있었잖아요. 음, 네. 그런 전문 지식 개그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네. 전문 지식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늦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지식 가지고 있는 거랑 이거를 만화에 녹여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음. 네. 네. <laughs> 그래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저 생각이 궁금해요, 작가님의 스토리에 대한 생각. 아, 제가 스토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가요? 네. <laughs> 난이도 엄청 어렵네. 이게 소꿉친구, 소꿉친구에 대해 누가 옆에서 어떤 애하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길이 막막하거든요. 네 이야기에 대해서 늘 그렇게 가까이 대하는 사람한테 네. 스토리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네. 좀 막막하죠. 되게 이해갑니다. 큰 대답이어가지고 딱꼭 집어서 뭐라고 네. 얘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요 어떡하지? 아니면 <laughs> 개룡 선녀전에 네. 대한 아이디어 이런 거는 어디에서부터 얻게 되셨는지에 뭐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저는 스토리를 그냥 그, 그 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떠오르는 스토리들을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네. 음. <laughs> 이렇게. 내가 영영순이 형 강의 들을 때 이랬는데. <laughs> 아, 아 그래요? 그거 왜, 이렇게 왜? 하면 재밌겠네. 해서 했어. <laughs> 어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면 이쁠 <laughs> 뭐. 것 같은 했다. <laughs> 이렇게 보여주면 짜릿할것 같은 했어. <laughs> 아 예. 아, 아아이아 네. 아, 네. 아, 이러... <laughs> 아, 방금 생각났어요. <laughs> 아 이거 아, 네. 이거는 저의 저의 생각과 저 제가 스토리 짤때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해요. 제가 스토리를 쓰고 있으면 어, 이 스토리를 제가 다 쓰고 완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인블랙에 나오는 이거 기억 없애는 음, 총처럼 네. 기억을 딱 없애고 제가 그 스토리를 쓰는 게제 자신인지를 모른 채 그거를 제가 독자로서 보게 되는 제, 저 자신을 상상해요. 네. <laughs> 그러면 아.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잘 잘 알잖아요. 음.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좋아할 거야. 기억을 잃은 나는 이러, 이런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겠지. 라고. 독자 모드로 자기를 이입하는 것도 사실 음 저는 작가가 되게 예. 연습하는 예.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진짜 도, 공감이 좀 가요. 음아 그래요? 네. 혼자 때 저도 독자의 시선으로 리프레시하고 다시 보는 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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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화를 한 음. 20년간 안볼 거예요. 그냥 까먹고 싶어서 음. <laughs> 20년 후에 다시 보고 제가 재밌게 보고 싶어서 음. 어, 왜냐면 은 저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제 만화를 음. 재밌게 볼 자신이 네. <laughs> 이게 바로 네. 아까 정수재 학생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아. 본인만의 스타일은 그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녹여냈을 때 네. 드러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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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웃음> <웃음> 아유, 부끄럽다. <laughs> 네, 참관하생 분들의 질문까지 다 받았고, 홍란진 선생님은 어떻게 마무리용 질문 없으세요? 인터넷에서? 아, 저는 너무 감탄하면서 들어서. <laughs> 아, 그, 예, 왜냐면 하 저는. 저는 되게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거기서 만화가의 길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렸고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도배 작가님처럼 내가 회사 생활을 음. 하면서 내가 습작 만화를 그리면서 나도 언젠가는 데뷔를 꿈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길을 걸었었는데, 그게 저는 왜안 됐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도 탓해봤다가 주변도 탓해봤다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껏 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돌배 작가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과 <laughs> 어떻게 병행하셨을까 아. 그때 자신의 마음 컨트롤은 어떻게 하셨지? 음. 어떤 식의 그런 일들 때문에 나와 이런 차이를 보였을까에 대해서 저는 늘 궁금했어서 돌배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요. 생각보다는 <laughs> 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종범 교수님이랑. <laughs> 거꾸로하면 돌배 작가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진실이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 <laughs> 그러니까 이종원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고 경도되고 음. 너무나 강박에 저는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즐거웠는데 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회사 가고 게임에서 갔을 때도 즐겁게 일했는데. 만화가가 돼야 될것 같은 거예요. 음. 그 만화를 만화를 그려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작품도 일부러 애니메이션 을안 하고 전 만화를 했어요. 다들 그래서 애니메이션 선생들은 님왜안 하세요? 왜안 하니? 너 그럼 두 가지 다 해보는 게 어떻니 이러셨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음. 근데 이게 다 핑계인 거죠 음. <laughs> 어느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다 핑계 그냥 나는 조금 더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피해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즐기지 못했다라는 저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느끼는데 아 요즘 들어서는 가끔씩 나도 언젠가는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또 자꾸 들어요. 저는 그게 네. 너무 자연스러운 대로 흘러가게 놔두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네. 모릅니다. 그렇죠. 이러고 나중에 네. 한 30년 뒤에 저는 딴거 하고 있고 홍라진 교수님은 대박님한 작가하고 <laughs> 있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laughs> 네. 그러니까 뭔가 어. 저도 좀 <laughs> 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편하게, 안 되면 음. 어떻고, 그렇다고 뭐, 된다고 해서 뭐, 크게 인생이 달라질 것도 네. 아니고, 그냥, 맞아요. 좀 더, 예, 인생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안 그려도 되는데. 진짜 <laughs> <저>, 맞아요. <laughs> 어. 네 자기 재미있음 하요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재미... 만화 안그려 그리... 운동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laughs> 네. 학생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만화과 네. 다니는 학생들도. 아, 나 만화가를 나왔으니까, 다니고 있으니까 네. 만화를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음.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게 다른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어도 분명히 도움은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laughs> 괜히 혼자서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너무 경직돼서 나를 움츠려들게 하거나, 부담감을 스스로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저도 비슷하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죠? 왜냐면, 하홍란희 선생님과 돌보작가님은 비슷한 길을 걸어서 정반, 다른 결과에 네. 도착했는데 저하고 돌보 작가님은 정반대의 마음가짐으로 길을 걸었는데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아.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웹툰 작가를 준비하면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시건 간에 그 길이 지금 맞습니다. 맞고요. 음. 분명히 불안할 텐데 맞고 가신게 맞고요. 동시에 무언가가 반드시 되야만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맞죠. 웹툰 음, 작가가 좋아서 되려고 하시는 거라면 그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신 방법과 길이 맞 다고 생각이 들고 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잘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역시 네. 깊이 있게 <laughs> 들어주시던 분이 나와주시니 네. 여러모로 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laughs> 음. 있네요.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되게 부끄럽네요. 뭐가요? 이... 신나게 지금 얘기해놓고 너무 신나게. 네. 되게... <laughs> 너무 신나가지고 혼자만 신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저희 같이 신났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되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결국 악담을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네.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재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저는 <laughs> 간간이 놀러 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시고 다른 얘기를 또 하면서 즐거운 진짜, 네. 친구로 네. 지내길 바란다. <laughs>

<laughs> 아, 뭐야? 뭐 <laughs> 없어서.